보면 돌아 돌아오리겠다 얘들아. 빨리 현석이 잘해봐. 너희만 보면 얘들아 정말 너희만 보면 진짜 얘들아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맨날 느껴.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는 걸 느끼는 게 딱 두 사람 있어. 너희랑 내 동생. 공무원. 왜요? 그래서 공 공기야 공기야? 간부원이잖아. 저도 빠져가지고. 내 동생 봐봐. 혹시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내 동생이 코카스 다녀. 코카스? 코카스 말지? 코카스 뭐야? 몰라요. 코리아 가스. 한국. 한국 가스 알죠? 그렇지. 한국 가스 뭐 한가공. 한가공도 몰라? 어디 가? 맞아? 네. 오, 왜 몰라? 목표라고 했어 설마? 네? 한국 가스 공사에 목표라고 했어? 부모님이? 네. 아니죠. 한국 가스 내 동생이 다닌단 말이야. 동생 새끼가 맞지? 내 동생 이름 뭐야? 송채건. 송채건. 채자 돌림? 그러면은 딸 나면 채손이? 곤자 돌림이야. 곤자 돌림. 뭐 하면서 그 곤자 돌림? 민곤. 민곤 좋다. 계속 미곤이라고 했지 내가. 미곤이라고 했잖아. 미곤 오 짱이다. 맞아. 내 원래 알려줘. 홍곤이. 홍곤이. 나 이름 특이한 사람. 미곤이, 홍곤이, 법곤이. 그게 뭐야? 법곤이. 진짜 사람 이름이야? 법관이다라 그래가지고 법곤이라고 지었거든? 법관이라가지고 법곤이라고 지었지만 지금 요새 열심히 피파 온라인 하고 있다. 바람직해. 누구예요? 이서 내 사촌동생이야. 사촌동생. 얘가 드래곤이 되게 좋아지게. 동생들. 동생들하고 이제 나보다 형이 이제 누구냐면은 진곤이. 진곤이. 위에 이제 중곤이 형. 대빵 만곤이 형이 있어. 야 천곤이 형으로 가봤냐? 천곤이 형. 내가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게 최고인이야, 내가 최고인.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여력이었어. 괜히 얘기했다 잠깐. 지금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한 명 만곤이 형은 제사 지내는 게 귀찮다고 유럽으로 도망갔어. 대깡이 형은 제사 지내야 되거든. 태워버렸어. 와, 개쩌네 진짜. 중곤이 형은 모르겠다. 연락 안 해가지고. 일단 그래가지고 동생 여기 다니거든. 여기 다니는데 제사 그러면은 일단 좋잖아, 맞지? 연봉도 세겠다. 정년도 야 정년 65년까지니까 65세까지, 맞지? 65세까지 절대 안 잘려. 와 정말 이런 기업이 없는 거야.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 이네가 어떤 복지가 있냐면 일단 이런 복지가 있어. 일단 1년에 20만 원어치의 무료 서적 이용권을 줘.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온라인 그 리그로 막 그런 게 있잖아. 좀 네. 거기 가가지고 20만원치 1년에 살 수 있어. 꽤 좋지. 꽤 꿀이야. 1년마다 게이지가 충전돼. 그래가지고 내 동생 책을 안 읽어가지고 나보고 책을 빨리 사래. 나도 안 읽어서 안 사서. 저희 주세요 그럼. 그래가지고 무료서적 이용권을 하고 또 어떤 게 말했지?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그 이제 그게 있어. 노동의 날. 노동자의 날. 말했나? 노동자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금요일이야. 항상 노동자의 날은 항상 금요일이야. 왜냐면은 금요일날 딱 가가지고 영화 보고 집에 와. 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집이야.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1시야. 오후 1시. 오후 1시지? 그 오후 1시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열심히 노는 거야. 이게 바로 인생이야. 맞지? 휴가까지 다 합치면은 와 얘는 좀 저번에 추석 때 있잖아 15일 동안 놀았어. 와. 빠졌네. 내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야, 사람이 노동자가 15일 동안 안 나가면은 회사도 불러가냐? 괜찮대. 안 불러가도 괜찮대. 돈만 받으면 된대. 최고에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거야. 알지? 근데 봐봐. 그 동생 이 회사에서 한 명이 나갔어. 와, 이 좋은 회사에서 한 명이 나갔어. 몇 살이었냐면은 16년도에 들어온 젊은 20대가 나가버린 거야. 왜 나간 줄 알아? 왜 나가는 줄 알아? 공무원에 붙어서 돈 많이 벌었어. 롤루트에 벌었어. 시급시한 말 저축한 거 아니야? 저축 힌트 자. 죽었어. 5천 원입니다. 죽었어. 자, 초선 힌트 반박 불가. 반박 불가로 나가? 보수단체. 보수단체. 자 힌트 바이바이 보라카이. 오! 오! 오케이, 해수피야. 뭐랄까, 이런 건 뭐냐. 초성만 다 주세요. 아, 이거 봐, 이것까지 주면 게임 끝인데. 브라카이. 뭐지, 전에? 아니야, 잘 맞춰봐. 이것까지 주면 게임 끝인데. 뭘까? 아, 이거 끝인데, 진짜.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아, 그렇지. 와, 미친. 비트코인 한다. 설마. 얼마 벌었어? 얘 비트코인 해가지고 30억 벌었대. 와. 30억 벌어가지고 어제 퇴사했대. 와. 야, 이런 건 뜻한 거지. 와, 인생 진짜. 애들아,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비트코인이야.
나 돌려서 못하는데 너희라도 해야겠지? 너희 돈 있으니까. 용돈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치? 용돈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보자, 얘들아. 그래서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살짝 기분 나빴어. 아 뭐 이거 존나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 좀 해볼까? 꺼야 되는 거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해보자. 비트코인에 이런 게 있어. 비트코인에 이런 게 있어. 봐봐. 가계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 진짜예요? 진짜야. 진짜야. 빨리 하세요. 진짜야. 진짜 유명하다. 비트코인의 기준이 되는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 그럼 봐봐. 움직이는 반직선이라는 게 있을 거야. 이게 비트코인의 시세를 결정할 거야. 맞지? 자, 반직선 있어. 움직이는 동선, 반직선 높이가 있어. 그 사이의 각을 우리가 각이라고 해,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보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 각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봐봐. 이 반직선 있잖아. 움직이는 반직선. 움직이는 반직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해.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 가지고 봐봐. 만약에, 야, 이 45도라고 하잖아? 동경이 이루는 각은 몇 도? 45도. 45도 되는 거예요, 맞지? 기준선을 중심으로 시초선 있지? 시초선을 중심으로 동경이 이루는 각도 45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지? 수학이 없어. 나지 아직 수학이야 이거. 수학이지. 수학이야. 당연 수학이지. 나 헷갈리고 있었어. 진짜? 정신 차려 얘들아. 그래프 모양인가 보고 있었는데 각이 각 나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아 진짜. 각부터 이상해. 진담으로 받아들였어. 네. 아 공정한 못한 대들 진짜. 자 그럼 이렇게 할게. 동경이 일으키는 각도가 이제 45도라고 하는데 안 생각해도 45도는 아니야. 135도. 되게 충격적이지. 45도가 아니야. 왜냐면은 봐봐. 야 동경 135. 동경이 일으키는 각도가 130.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간다는 이런 것도 된다는 거야. 돌스킨데 이거 진짜. 이런 거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한 바퀴 돌면은 이 노란색의 각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360도 플러스 45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괜찮겠니? 그럼 봐봐. 그럼 한 바퀴도 되니까 모두 되겠어? 13바퀴. 두 바퀴도 되겠지, 맞지? 두 바퀴 될 거, 맞지? 13바퀴. 이게 되겠지, 맞지? 예. 아, 그럼 봐봐, 얘는 360 곱하기 2 플러스 45도니까 되겠지, 맞지?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 맞지? 근데 얘들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대각형 달려있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한 거면 반대방향으로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예. 오케이. 그럼 반대방향으로 가보자. 반대방향으로 가면 이런 내용은? 반대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는 거다, 맞지? 이렇게. 유격 기준이지? 유격 기준이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 빼기 45. 맞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한 바퀴 일단 돌아. 반대반대로. 그러니까 -360이지? 괜찮겠니? 마이너스 360이니까 한 바퀴 반바퀴 돈, 한 바퀴 돈 다음에 반대로 이거 45도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플러스 4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겠니?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 동경이 이루는 각도 45도라고 그래가지고 동경이 이루는 각도 45도라고 하면 존나 멍청한 거야. 그럼 이걸 모두 다 아울러가지고 표현해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해. 알겠니? 자 그럼 이거 다 아울러 놓은 걸 볼까? 문자를 이용해 쓰면 되잖아. 360 K 플러스 40. 그렇지. 360 곱하기 N으로 하자. 알겠지? 일반적으로 정수는 N으로 쓰잖아. 자연수? 아니 정수.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자. 이게 바로 동경 OP가 이루는 각도가 될 것 같아. 전혀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 약속 좀 할까? 자, 이 시초선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한다 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부를 거야. 반시계가 양이에요. 반시계가 양이야. 아, 자연의 모든 게 그렇잖아. 시계만 제외하고 모든 게 다 반시계란 말이야. 몰랐지, 공청이들아? 그렇네.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란 말이야. 북동 기준 아닌가? 몰라, 임마. 맞아. 우리 북방에 살잖아, 멍청아. 공정 방향. 공정 방향이 어디야? 네? 반성가요. 반시계지? 하나 시계인 거 있는데 뭐. 자신이 없다. 예전에 과학 선생님한테 자신이 없어. 자, 아무튼. 우리 반칙할 때. 일주일도? 아무튼 거의 모든 거는 다 반시계 방향이야. 알겠지? 그래 일주였나? 시계 방향이고. 그래서 봐봐. 양의 방향이 될 것이고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 네. 우리 방향 이렇게 할 거야. 전혀 부담되는 내용 아니지? 그래가지고 예시 한번 듣게. 자. 저거 지금 문제 푼 걸로 다 그렇게 알아봐. 마이너스 310도랑 얘랑 동경의 위치가 같은 동경의 위치가 같은 각을 다 말해봐. 360 플러스 5지. 어? 360 플러스 5지. 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같으니까 310. 솔직히 생각해보자. 이게 마이너스 670. 여기 어차피 360도 돌면 제자리잖아. 360도 돌면 제자리지, 맞지? 예. 그러니까 360을 더했을 때 어차피 맞아?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여기서 360도를 더 더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한 바퀴 돌리는 거 같겠지? 아 그래가지고 410도 410도 오케이? 또 한 바퀴 또 더 해야 되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면은 770도 뭐 이런 느낌이겠지 또 360도 빼도 되지 않을까? 3650 아 그럼 마이너스 3650 확실해? 예 안 되지 왜? 360 10번 가면 되잖아 50에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어? 아 미안해 우리가 멍청해서 어. 우린 이거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너 잘라서 이쪽 굴다. 오케이. 됐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670인데. 근데 670이야? 진짜 말했어야지. 네가 365, 3650 그지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호야, 씨. 아, 민호 진짜 못생겨. 괜찮아, 민호야. 근데 이거 왜 해요? 뭐가? 이거 왜 해요? 왜 하냐니? 생각하고 하는 거 있는 건데. 꿈 접고 코가스만 들어갈까? 코가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코가스가 뭐야? 회사 아, 이름 말했잖아. 아, 그거?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들어가도 돼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LH 어. 그냥 공기업 다 줘 그냥 그렇지 공짜만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니까 되겠고 그러면은 근데 이거 좀 내용을 좀 많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은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거 해보자 다음 거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냐면은 동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맞지? 그리고 일반 가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준 거야. 두 번째 내용은 뭘까 하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설명해줄게. 1번 역시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비벼야 돼. 너희가 똑똑하게 비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세타와 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이런 문제가 있어. 4세타랑 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은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 반지속 OP 있지. 걔네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차이가 한 360? 그렇지! 어우야!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얘를 분명히 시초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세타에 대한 동경이라면, 얘가 4세타의 생경, 4세타도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아, 두 각 사이의 차가 360도겠네. 라고 추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됐냐? 영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 돌 거 아니야? 360K? 어, 맞아. 0일 수도 있어. 여기서 세타가 0이면 0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두 개 지금 각 차이가 없으니까 각 차이가 없으니까 분명히 몇 바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 라고 추리해서 그 이르기식 쓸 수 있어 4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지 아 360의 정수배가 되겠구나 라고 추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머릿속으로 비벼야 돼 알겠어? 이거까지 다 이거 진짜 자세해야 돼 미적분 툴 외우기 너무 많단 말이야 다음 두 번째 내용 갈게. 봐봐, 이번에는, 4세타랑 세타가, 서로 반대 방향이야. 180도가 되게 제맞지? 그럼 봐봐. 시초선을 기준으로, 자,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자, 봐. 얘가 세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가 세타에 대한 동경이고, 얘가 4세타에 대한 동경이라고 치면은, 차이가 몇 도? 180. 180도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4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180도입니다. 라고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180 고민 좀 플러스 360에. 오 나이스. 그렇지. 일단 차이가 180도가 나는 거 확실하고 맞지?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바퀴 차일지 몰라. 따라서 얘를 360N이라고 쓰면 좋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180도 N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그럼 180도 N이라고 하면은 N이 2가 되면 한 바퀴 차이가 된다? 그럼 반대에 이제 반대가 아닌 거야? 네, 적어요. 아. 빼거나 해서 3으로 나누면 이상해지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120N이면 이상하지 않나? 120N 괜찮지. 240이어도 돼요? 반대로 돌면 되나? 괜찮지. 뭔가? 시간은 크게 하자 없어. 봐봐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동경일치한 거랑 서로 반대 방향 알려줬거든 그 다음 두 개만 더 하면 돼 X축 대칭이 있어 4세타랑 세타랑 X축 대칭이 있어 그리고 Y축 대칭이 있어 이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비벼보자 외우는 거 아니야 확실히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이렇게 있고 세타에 대한 동경이 이거라 칩시다 세타 자 그래가지고 4세타가 있어 4세타가 얘 X축 대칭이래 둘이 그러면은 돌리자 아니 X축 대칭 얘기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4세타는 이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게 4세타야? 이게 4세타야? 그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 둘이 좋아하면 360. 왜냐면 봐봐 어. 세타가 여기 있지? 세타가 있는데 액추축 대칭이니까 이거 세타지 맞지? 그럼 노란색 4세타, 이건 세타 아마 합친 게 한 바퀴 아 그래가지고 4세타 더하기 세타가 역시 마찬가지로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되겠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그거 Y축 대칭도 해볼까? 자 Y축 대칭 자 Y축 대칭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이게 세타야 얘가 Y축 대칭 자 이렇게 때 했을 때 얘가 4세타야 어떨까? 더하면 180 그렇지 더하면 180 그래가지고 이게 Y축 대칭이다 이랬고 그러면은 두 개 더한 4세타 더하기 세타가 180도에 안 되는데 그리고 360 그렇지 360도에 이렇게 되겠지 외우는 게 아니야 비벼야 돼 어떻게 탱크들을 할 수 있겠니? 탱크? 응 불 놓고 다니잖아 거기에 예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럼 됐지 자 두 개 설명했다 다음 것도 설명 바로 할게 그냥 이게 책 구성이 좀 이상해가지고 책 구성이 이상해서 다음 것까지 해야 돼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할게 야,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할게 더 중요한 게 뭐 라디안 포켓몬이 있는데 라디안 그게 무당벌레 역시 호덕 이해된게 오박사 저 오박사에서? 어쩐지 그럼 나는 지우 해야겠다.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죠? 사운드 내다 왔네. 아, 이런 것도 혹 좀, 지우 이런 것도 혹 좀 해줘. 내가, 나 지우 해야겠다. 어, 잘 어울려요! 어, 요즘 많이 닮았지. 야, 생각해봐. 창준이가 지우 할까, 내가 지우 할까? 창준이 우리가 어울리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왜 패콜 포켓볼보다 셀 것 같지 않나 지금? 여행하다가 뭐 잘못 먹고 안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 포켓몬 잘못 먹어서 포켓몬이랑 맨날 팔씨를 맞아갈 것 같아. 맨날 포켓몬 괴롭히고 있어. 근육만 꺼내가지고 팔씨를. 저야 너 포켓몬 해봤냐? 안 해봤어. 진짜. 아, 안 해봤어. 어, 하긴 했었어. 언제 했어? 뭐 어떤 버전? 마지막으로 했던 게 무슨 버전이었어? 아, 어 그럼 포켓몬 뭐 있었어? 피카츄는 죽어. 누가 다 갖고 있어, 그러면? 피카츄 가질 리가 없어, 저. 너 포켓몬 이름 아는 게 뭐야? 피카츄. 피카츄 하고 찍어. 아, 이거 없지? 네? 꼬부기. 꼬부기, 어, 또, 또. 듣기만 더 외로워. 디아루가. 어? 디아루가. 디아루가, 오, 그래. 거기까지 했었네요. 펄기. 펄기, 어. 거기까지 했네. 잠깐만. 포켓몬 세 개만 이름 대봐. 뭐야? 표절이야 표절. 제 표신이 뭐지? 선배 뒤에 볼까? 표신? 엑소 아니야? 아니야. 아 선문? 어. 삐삐 오 삐삐 오 삐삐 또. 그 다음 또 나왔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뭐 나 메가진 한 이후로 안 했어. 팽돌이? 페어리 타임 나와가지고. 야 팽돌이는 뭐야? 팽돌이 4세대 사진 포켓몬이야. 와 미친나. 아 진짜. 아 역시. 팽테나 전존. 와 그렇구나. 안 되겠다. 시험 끝나고 한번 붙여야겠다. 아. 안 되겠다. 주정이랑 이해는 오박사의 타이틀을 걸고 어, 질 수 없는 성부를 질 수 없는 성부를 할게. 와 진짜 세상 질 수 없지. 내가 이해냄의 지우로서 박사의 타이틀까지 뺏고 망했어. 지우가 박사들. 언니들 열심히 하자. 자 설명하고. 어차피 뭐 유형 1번 쉽네 설명하고 유형 1번 근데 이거 좀 시간 걸려 유형 아. 자 형을 잘 줄게 자 여행을 떠나자 각 잡지마 각 잡지마 이창준 나 보면서 창준 창준 진짜 씨. 자 60분 먹고 호두 골라겠습니다 야 봐봐 너희가 알고 있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도 맞지 도잖아 맞지 도가 360도를 맞지 한 바퀴를 360등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한 각의 크기를 우리가 1도라고 한 거잖아 맞지?
인정. 아, 맞아. 근데 그거 있잖아. 치명적인 결합이 있어. 그 가게 표현. 그죠. 아. 360 박사님 뭐 아세요? 온도랑 비슷해요. 아니야. 기가 봐. 기가 이거 이거랑 같대. 진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실. 와, 극혐 진짜. 얘들아 60분만 봐봐. 60분만 단점에서 보여줄까? 정말 정말 놀라워. 일정이 똑같아요. 보면은 마음이 설레. 섭씨 60분. 30분 더하기 30분. 와 진짜 세상에. 와, 어떻게 이거? 계산이 안 돼. 맞지? 계산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왜요? 단위가 안 들었어. 그러니까 33대로 가게? 지식에 천 맞을래? 360 박에 3 박에 3 박에 3 박에 돈을 통일해요. 어떻게 360 박에 3 박에 분수를 통일하거나. 그러니까 봐봐 지금 봐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안 돼. 계산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 새끼는 단위가 도고 얘는 그냥 실수야. 맞지? 그래가지고 덧셈이 안 돼. 뺄셈도 안 되고. 물론 곱셈은 돼. 그럼 봐봐. 이렇게 단위가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불편해지지 맞지? 예. 찝찝하잖아. 그러면 이게 미분적분할 때 아주 그냥 좋같아. 왜 좋겠냐고? 봐봐. 이런 거 동영상 찍고 있었는데. 아까 했을 걸? 맞아 했었어. 봐봐. X도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할 수 없는 거야. 충격적이지. 맞지? 우린 실수만 돌을 실수만 우리가 미분할 수 있거든. 맞지? 돌을 앞으로 내려. 실수만 돌을 내려. 돌을 앞으로 내려. 돈 빼기 1차서. 돌아버리겠다. 맞지?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이런 거. 이런 거 미분 못하고 적분 못하니까 와 그래서 이 똑똑한 수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와 미분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자. 개쩔지 않냐? 그러니까 미분하려면은 이게 지금 단위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맞지? 각도를 단위 없이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이 도달하는 거야. 개쩐다 진짜. 충격이다 진짜. 맞지? 이 정도면 거의 팽돌이 발견급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 호도법은 와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는 각의 표현 방법이야. 이거는 각을 그냥 실수 딱 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 거야. 개쩔어 개쩔어 맞지? 그래가지고 그거 표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이게 호도법이 바로 아 단위 없이 표현하는 각을 표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게 왜 호도법이냐면은 아 호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각을 표현해. 호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얘기 좀 해볼게. 자, 정사각형 혹시 알고 있니? 예. 정사각형? 자, 이렇게 이게 R이야. 제가 정말. 이게 R이고. 너무 잘했네. 맞지? 이등면 그럼 형님, 하! 고참 진짜! 얘들아, 그렇게 유도리가 없으면은 공기업 못 들어가. 비트코인이라면 되잖아. 그때는 끝났어. 비트코인 끝났어. 끝났어 인생. 지금 델타코인 나고 없네. 진짜. 너희는 그렇게 유도리가 없잖아? 그러면 너희는 최대 이해는 선생님이야. 알겠지? 최대가. 유도리가 있어야 돼. 뭐 그건 뭐 그런 거지 맞지? 아 다시 들이 말 진짜. 자 봐봐 거기 몇 대야? 60. 어 맞지.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왔어. 60도 나가봐. 이렇게 삼각형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각이 하나로 결정돼. 예. 맞지? 그래서 혹시 이거 이거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다시 게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원점 있어. 반지름 아 내가 안다고 할게. 반지름 안다고 할게. 안다고 할게. 자 안다고 했을 때 이 내가 이제 동경을 그릴 거거든. 그 동경을 점점 내가 동경 원이 좀 찍어가지고 동경을 점점 올릴게. 동경 올릴게. 그러면 언젠가는 이 반지름과 토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러한 시점이 존재하겠지? 맞지? 네. 그러면은 그때의 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할걸? 어 맞지? 마치 이렇게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은 각이 결정되는 것처럼 얘도 변의 길이가 이렇게 결정된다면은 나오는 각은 단 한 개일 거야. 맞아? 그때의 각을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시점을 우리가 아 이때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 어쩌지? 나다 이 새끼야. 아 이거 1라디안. 불길하다. 1라디안이라고 약속했어. 그래가지고 쓸 때 약속했어. 이게 홍보 아니야? 어? 자 1라디안 쓸 것이고 맞아. 봐봐. 그리고 얘는 1 영어로 쓰면은 RAD 이렇게 쓰거든? 물론 얘는 있잖아. 그냥 이렇게 부를 때만 1라디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라드. 단순한 실수 1이야.
이 가격 크기는 1이야. 읽을 때는 1 라디안에 있는데 쓸 때는 그냥 1이야. 그럼 봐봐. 얘가 그냥 실수가 어떻게 되는 알아봐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알아봐. 이게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개꿀이야 이제. 실수가 되는 거니까 와 미분할 수 있어. 적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최종 목적 삼각함수를 미분 적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각에 대해서 지금 새로 배우고 있는 거야. 근데 상수인데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지잖아요. 아 물론 미친놈아 당연하지. 아 이게 미지수일 때 각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더 이상 근데 저거 1인데 다른 거 3이랑 더하면은 그냥 4인가? 어 맞아. 뭐하지? 그럼 그거 4 라디안이라고 안 부르고 어? 4 라디안이라고 불러? 그럼 그 4 라디안 그 3은 그 4 라디안에서 1 빼면은 아니 그 4 라디안에서 1 라디안 빼면은 3 돼요? 어 3 라디안 왜 3 라디안이에요? 미친놈아 3미터에서 1미터 빼면 몇이야? 아니 그거 아니 2미터잖아 누가 단위를 빼먹어 아니 단위가 똑같아야지 더할 수 있냐 그러면 3에서 1을 더해 그럼 이건 4 라디안이지 어 여기서 또 1 라디안을 빼 그럼 이건 그대로 3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 또 3미터에서 병신아 단위가 똑같아야지 더하지 단위로 가짓게야 라디안을 실제로 빼? 야 전우마야 미터로 묶어 그냥 미터로 묶어 아 쌤 쟤는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 얘 쟤는 1 라디안이랑 그냥 상수 3을 더한 거예요 그니까 네. 근데 그래도 같단 거 아니야? 네, 그니까 네가 바나나 케이크에 세 조각이 있어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인데 그거 합친 다음에 딸기 케이크를 다시 빼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딸기, 케이크... 딸기 합치면 딸기 바나나 케이크 되는데 여기서 아니, 딸기를 빼 그럼 이거 그대로 딸기 바나나야? 바나나지 원래대로 그치 그치 이 얘기지 네 뭐라고? 아니 단위가 같아야지 더하지 어 아무튼 근데 있잖아 어 여기는 아무튼 1 라디안이랑 그냥 실수 2 있잖아 너 X 플러스 Y 어. 1 라디안이랑 그냥 실수 2 더하면 3이야 봐봐 1 라디안이랑 그냥 실수 2 더하면 3이 되잖아 3이야 3이라고요? 어 3이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오잖아 뭐 잠깐만 쌤 그러면 잠깐만 한 대 치고 빠지는 쌤 저기서 그럼 1을 빼면 2 라디안이에요? 어 맞아 왜로? 왜?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쌤, 2는 라디안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럼 만약에, 봐봐, 그니까, 2를 각도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 라디안이 된다고, 그냥. 저게 어떻게 저게 저런 일이냐. 아, 됐어, 됐어, 꺼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자, 한번 데려가서 1 라디안이. 쟤 360도로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게 30도, 30도가 되지. 다시 한 번. 언제 이 새끼, 언제 1 라디안인지, 1 라디안인지 다시 한 번. 반지는 뭐라고 했을 때? 호. 호의 길을 바꿀 때, 우리가 이때 1 라디안이라고 정의 내렸다고, 알겠지? 쓸 때 1이라고 쓴다고.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봐봐 어 호의 길이 있지 호의 길 내가 L이라고 할게 해라 호의 길에 L이 있어 네 호의 길에 L이 있지 그럼 봐봐 야 라디안이 커져 라디안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같이 커지지? 예 비례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호의 길이랑 어,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해 맞지? 그래가지고 어,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호의 길이 봐봐. 야, 반지름이 커지면은 호의 길이 커지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왜? 아, 네. 어, 맞지? 너 이제 알고 있는 거 보이세요? 2πr 곱하기 360분 x. 그게 뭐야? 호의 길이 뭐야? 어, 호의 길이가 뭐지? 호의 길이요? 맞지? 그럼 거기 r이 달려있으니까 비례잖아. 예. 맞지? 아, 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그래가지고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도 하고 반지름의 길이랑도 비례를 해. 그래가지고 비례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 L은 r 세타. 이렇게 돼. 얘가 호의 길이고 얘는 반지름이고 얘는 라디안이야 중심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중심각 그럼 원산에 상수 없이 딱 그렇게 돼요? 어 그럼 1조여야지 1라디안 나중에 다시 증명할 거거든? 쌤 반지름도 알로 쓰고 중심각도 알로 쓰고 어? 중심각도 알로 쓰고 반지름도 알로 쓰고 아 네, 저 안은 반지름 예, 반지름 세타 중심각 어 저게 중심각 써놓고 밑에다 아래도 써놓은 거야 어 근데 그러면요 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같으려면 각은 1조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의 길이랑 같으려면 반지름이랑 같으려면 그래가지고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방금 봐봐 1조여야 1 라디안인가? L이 R이면 L이 R이면 호의 길이가 R이면 봐봐 1 라디안 되는 거 맞지? 중심각 1? 그럼 되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 얘가 1 라디안이라고 그랬으니까 1승 되잖아 이렇게 성립하잖아 그럼 1조예요 중심각이 라디안인가? 아 1 라디안 어. 아, 라디안이, 라디안이 그, 그, 아, 그때 거라고, 아. 자, 그래가지고, 아, 헷갈려, L은 R세타라는 이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만들었어. 더 얘기를 할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걸 좀 탐구를 해야 되거든? 봐봐.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터운이요. 자, 원이 이렇게. 계란 아니에요, 계란? 자,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1라고 할게. 아, 반지름이 R이라고 하자. 뭐 있냐고, 인생 뭐 있어. 자, 그럼 여기 몇 도야? 180. 어, 60분법으로 말하면 180도야, 맞지? 자, 180도야. 그럼 잘 봐봐.
이 반원에 대해서 그럼 이 코의 길이는 몇이게? 저 파이 라디아니까 파이 R 되지. 예. 파이 R 되지. 어, 파이 R. 자,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 파이는 파이 라디아는 180도랑 같다는 걸 너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할게. 아, 자, 이런 내용이야. 코의 길이가 파이 R이야. 오케이? 그래서 파이 R을 여기 넣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반지름은 R이라고 했으니까 R 두고 라디아는 모르니까 라디아 이렇게 돈다면 자, 이렇게 얻어지겠지. 그럼 봐봐. 반원일 때 라디아는 파이야. 오케이? 근데 반원일 때 각도는 180도야. 그래가지고 세타 반원일 때의 라디안, 즉 180도일 때의 라디안은 180도. 파이야, 파이. 그래서 파이랑 180도는 같아. 그렇구나. 파이는 3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파이는 이제부터 각도로 따지면은 180도를 의미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180도를 의미할 때 라디안이 파이였는데 180도를 의미할 때 라디안이 파이였다. 증명했어? 그러더니만 아, 파이는 180도다. 그럼 자, 해볼까? 이 파이는 몇 도야? 360. 360도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파이가 180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 할 수 있겠니? 되게 충격이지. 3.14였는데 지금까지는. 아, 배고파. 그만해. 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아, 떡볶이라도 먹고 싶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 현석이 먹고 싶다. 현석이 왜? 와, 그렇게 왜 아직도 안 오냐? 무슨 얘기를 할까? 봐봐. 며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걔 학원 올 때 여자 친구 안 오지. 하고 오는 거 모르는 거지. 아. 자, 60분 먹고 호트법이 있는데 0도, 이제 7시 오셨어.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있어. 예. 60분법을 이제 호두포로 바꿀 거야. 왜 미분적 분할 위해서? 예. 자, 항상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딱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 파이. 그렇지. 180도가 파이라는 그 사실. 이렇게. 2분의 파이. 그렇지. 50 몇인가? 2분의 파이. 맞지? 이거 반당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파이. 3분의 1하면 되잖아. 3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어, 4분의 파이. 얘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얘는? 0분의 파이. 아, 0. 돼? 자, 얘는 270도. 역시 맞는 수. 아... 플러스 90. 2분의 3 파이. 어, 2분의 3 파이. 그렇지. 얘는? 2 파이. 그렇지. 자, 차차 문제 풀면서 적응하도록 하고, 예. 너희가 외워야 될 건 단 하나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극혐. 돼, 언니들? 초장 오르는 거 알잖아. 오케이. 자, 180도 파이 라디안입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 지금 너희 지금 뭐 배우냐면은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 지금 존나게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360을 하는데 60분법이야. 그러면 300을 생략한 건가? 뭐를? 60... 360개로 나눈 건데 왜 60분법이에요? 60 곱하기. 맞지? 나도 그게 되게 궁금해. 나도 궁금한데 안 나와있던데. 그래요? 응. 별로 어려운 거 없지? 되지, 맞지?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파이가 180도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 열심히 졸라게 그냥 기억하면 돼. 졸라게 기억하면 돼. 진짜 딱 그거만 기억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있는 30명, 37, 38분 한번 풀어볼 거야. 아쌤이요? 일단, 그치, 아쌤이 되겠지? 30년, 37, 38일 좀 풀어볼 거야. 이거 하고 밥 먹겠다. 아, 배고 버티실 것 같아요.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지금 풀라고요? 해봐. 파이가 180도 이용해가지고 다 라디안으로 쓰라고 했던 걸 라디안으로 쓰도록 하고, 60분 폭으로 표현하라 그래서 60분 뭐 표현하고 자,
체점 벌써? 체점 그냥 100번씩 빼고 넣는 거 아니야? 왜 안 깨지냐? 저걸 현석이가 보정해서 그날 이후로 얘가 말도 안 들어. 현석이한테 물 물? 아, 영상 보니까 정현이랑 준영이가 다 막 빨리 터나가지고 나를까지 끊던데 너네 집착해라 진짜. 아 손해보잖아 우리가. 근데 그럼 미적 원이었을걸? 아닌가? 미적 투야. 아 아스텔이구나. 왜 이렇게 빨리 터? 땅 푸지 마. 그때 정현이가 내 옆에 앉아있어도 그랬어. 브랜드 주저러러 오신 거예요 여기? 너를 인도하러 왔잖아. 이제 네가 하면 돼. 못해. 아니야 민호 은근 잘해. 민호 찌끄레기 아니냐? 은근 잘한다고? 내가 영화 반에서 그래도 민호 수학 제일 윗반이라고 은근 잘한다 하고 다닌다고. 그래도 뭐 성경통인데 급박이네. 야 서영이도 성경통인데 서영이 왜 내려갔냐? 늦게 동원 잡는데 얘 영생 잡는 놈 있네? 네가 내려가. 동원이 더럽지 않나? 그니까 영원 내려가야지. 넌 뭐냐? 함정지방세. 이 발에 모순 찾기. 뭐 준비됐지? 자, 유정 2번 풀자. 1번 풀고 쉰다고 했지 않았지? 아니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아닌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그거 누전 문전 박대해야 되는데. 괜찮아. 유정 2번에서 많이 안 풀어. 리포컷 39 40 아 많다 씨. 41 다 푸네. 42 44 이 정도만 풀자. 알았어 다 하네. 아, 그 43 빼고라고 쓸걸. 괜찮다. 여기 있는 파일에 3개월서를 해야 될까? 이렇게 푸시라고 해야 된다. 뭐라고? 응? 뭐라고? 이 디귿에 나와있는 파일. 몰라? 3개월서라고 해야겠지? 몰라. 아, 3개월서 아니지. 몇번 하려고? 어? 너무하다고. 어? 기도요. 먹을 거야. 응? 어 뭐야 딱 두 개만 봤는데 답이 전부 다 두 개씩이네. 어 3은 뭐야 이거 위에 거 보고 해야겠다.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그래서 동정.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아니. 그래. 어. 뭔 개소리야. 감으로 풀자. 그래서 동정. 아? 왜요? 완전 잘했는데. 39번이 기억 맞지? 응. 그럼 딴 게 틀렸구나. 니는 틀렸어. 어 그럼 기억 리얼이다. 난 디귿에서 틀렸거든. 근데 이거 왜 틀렸나? 60. 60. 60. 이거 120, 180 때 180이었나? 120이었나? 180. 60. 180이요? 어. 나 120만 끝 풀었는데. 다섯 풀겠다. 다섯 번 하고 두 개가 남는데. 8, 180이었지? 60, 100, 60 곱하기 17은 35 하고 두 개가 남는데. 그럼 120인데. 7에 42. 왜 아니야? 100.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왜 아니야? 363 곱하면 1080 아니 안 온 거 아니야. 어 리얼 맞아. 근데 디귿을 왜 아니지? 디귿 아니야. 왜? 천, 디귿 구하면 1020도거든? 6, 1020도가 12, 100, 동경 120도가 아니야. 900, 360 일반 명인가? 아 몰라. 그러니까 60이면은 아 6개씩 있어야 되는구나. 아 다섯 개면은 360이라 생각했어. 근데 아 짜증나. 배고파. 어? 이거 되게 장면이 다르다. 시끄러.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냐 지금.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안 푼다고 해서 한 문제 빼고 다 푸는 거 뭐야? 그러니까 말이 30 디스 4,500원 디스가 담배잖아. 아 디스. 아 오케이 비유벤자 인정했다. 응? 연기 완벽했다. 이 정도면 비유벤자라고 해서 믿겠다 진짜. 정현이는 바로 받는 것 같을 텐데. 정현 디스 했잖아. 줬다 나한테. 한 가지 분명 줬어. 44번 애들 존나 못한다 진짜. 44번이요? 오케이 간다. 벌써 44번이요? 아 이 구문 학습지 같은. 아니 40번이 왜 이렇게 애들이 오래 푸냐? 뭐 40번 이게 3번은 오답이 많아. 아 그거 다 풀어야 되잖아 5개. 응. 그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눈대중 어떻게 하라 했어? 눈대적으로? 이거 이 이게 아닌가 보다. 애들 다 듣는 거 보면. 응 맞아. 응. 3, 4, 5 중에 하나겠죠? 두 개씩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 근데 응. 그 이거 할 때요. 응. 뭐죠? 응. 선이 있잖아. 선 이름이 뭐였지? 시초선. 본초 좌우선. 그걸 X, X축으로 어 그쪽 X축이야. 시발선. 아, 그만 좀 이리 와. 왜 선생님? 맞아요. 시발이 시발이 시제견 또 있잖아요. 시발 작은 투자야. 시발 작은 투자. 왜 선생님? 대 빨리. 왜 선생님? 아, 이 새끼 진짜. 왜 선생님? 맞잖아요. 욕하지 마. 어디 있어? 언제 욕했어요,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 저 죄송해요. 시끄러. 와. 세점 세점. 이거는 이걸로 간다. 너 그거 풀고 한거 맞아? 안 풀었지? 했는데? 풀었죠. 있스 그럼 4번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반대쪽으로 돌아도 돼서 4번이야. 어 맞아 완벽해. 왜지? 가을 반대쪽으로 해도 될 거야. 3점. 3점 3점. 3번은 기억 없어. 지금 각이 아니 아니다 쓸 거야. 40번에 3, 4번 중에 하나냐? 40번? 하지마 알려주마. 둘 다 아니야. 그거 내가 시험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잖아. 네 3점. 사실 근데 이거 3점. 야 간다. 3점 안 들어오지 않았나요? 3점 안 들어오지 않아요? 뭘 부어? 3점. 이거 3번에 안 했는데 3점. 3명인지 부터 가고 알고 있는 사진이잖아. 그러니까 각이 360도를 제시했을 때 3점. 그게 0부터 90까지 있으면 1사분면이고 오케이 90부터 100... 아 그럼 3점으로 할까? 근데 이게 왜 이걸까? 자 44번 풉니다. 44번 세타가 빨리 밑줄 쳐. 세타가 제 3,4분면의 각이라고 했잖아. 밑줄 쳐. 이걸 해석을 해야지. 세타가 제 3,4분면의 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안 나오면 또 곤란하다. 180부터 어 얘는 뭐야? 170까지 어 180도부터 270 270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맞지? 90부터 이렇게 써야지. 아, 물론 이거를 이제 호두법으로 써서 2파이 라디안은 2파이부터 2분의 파이지 130 어, 2분의 3파이 130 괜찮아? 3분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세타니까 2로 나눠야지. 1, 2, 3분면 2로 나누면 아, 이거 있으면 2로 나누면 90도보다는 크고 135도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지? 2번 아니야? 뭐야? 근데 2번 아니야. 근데 이번이 아니야? 잘못 말했다. 아 잘못했다 미안해. 내가 저래했다가 틀렸거든. 아, 진짜 미안해 얘들아. 정말 실수했다. 몇 4분면의 각인가? 어떻게 너희랑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하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이렇게 써야지. 아 360 그렇지. 360 곱하기 N 플러스 어 진짜 세타는 180도 이렇게 써야지. 어 이렇게 하지. 그리고 여기는 아 360 곱하기 N 플러스 270 그러면 아, 180도만큼 비틀어줘도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자, 그래가지고 다 네, 2로, 2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지? 2 나누면은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180도 곱하기 n 될 것이고, n 플러스 135도가 될 것인데,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n이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n에다가 정수를 이제 녹아다 해가지고 때려 넣어서 어느 각도가 될지를 추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은
N이 0일 때는 정수니까 N이 0일 때는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 90도 135도 2, 4 분명히 되겠고 자 N이 1이 된다면 N이 1이 된다면 얘는 270이 될 것이고 315 얘는 315? 315도가 될 것이니까 이게 몇 사분면이니? 4 사분면이지 그렇지 4 사분면 되겠지 그래서 4 사분면 될 것이고 맞지? 어차피 N이 2가 되는 건 의미가 없다 예. 어차피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90도랑 위에랑 똑같겠네 따라서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2 사분면과 4 사분면이 두 가지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애들아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각은 일반 각이지 일반 각이야 거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일반 각이야 제 3, 4분면의 각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180도랑 270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지 네 알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분까지 쉬고 갑시다 고생했어 네 빠르게 밥 차이 딴 데 가서 먹을까? 금방 위로 같이 가자 비싸지 어? 오케이 오케이 한입 좀 극혀 영호가 영호가 영호를 바꿨거든
집에서 앉아가지고 시간 많이 투자하면서 공부 해야 되는 거 생겼어. 아쌤 체크 진짜 다 하고 집에 가야 돼요? 당연하지. 어, 이거 그리고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해. 아쌤 체크 준현 이건 싫어. 저 지금 할 거 많아요 쌤. 어, 할 거 많아? 너무 네. 많아. 나도 많아. 나도 많아. 네, 앨범 더 뒤져야 돼. 너 끝나고 몇 개월 더 가야 돼. 아. 어. 감자튀김 먹으러 가야 되거든. 자스티를 말이야 빠져가지고 어, 맛있었지. 응. 감자튀김 맛있다. 야, 전에 너 이번 습기한테 얼마나 걸렸어? 응. 얼마나 와서 찍은 거래? 많이 나는 거 꽂히지 마. 너 많이 한 네 기준 한 2시간 아니야? 응. 더 가서 쌤 그
영어 모의고사 풀다가 감자튀기 들어가는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천연소금이 아니고 소금에 무슨 화학약품을 더한 거래요. NaCl. 그래서 입은 나가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인듐이었나? 뭐 화학 처리했대. 근데 그게 몸에 좋대요. 아 진짜? 네. 몸에 좋대? 네. 난 너가 나 죽으라고. 아주 소량이 그 아주 감자 먹을 때마다 좋대 보라고 말하는 턱이었나? 어디 뭐 하는데 도움 준다고. 어 진짜? 하루에 뭐 하는데 도움 준다고? 몰라요. 턱이 입 이거 어디였는데? 갑상선. 어 거기. 아. 거기 도움을 준대요. 어쩐지 요즘 갑상선이 좀 좋아진 게 느껴져요. 아, 존나 소중한 부분인 거 알지? 우리 원장님은 갑상선 수술했잖아. 아, 진짜. 그래서 그 소금만 빨아먹어요. 감자는 안 좋으니까. 그게 뭐야? 나 소금을 시켜먹지 마. 여기 소금 주세요. 감자튀김은요? 감자튀김은 감자 빼고 주세요. 소금만. 소금튀김. 무슨 소리일까? 자, 얘들아 좀 이따 아직 1분 남았어요. 45, 46, 47 푸세요. 4시 4분인데 몇 분까지 걸었는데? 3시간 5분 5분까지 몇 초 남았네. 45, 46, 47 아 뜨거 씨. 주님의 사랑 위즈 사랑이라고? 주님의 사랑 그래 이제 주님 짱이지. 물러나 불규신다 주맨 주님의 곁으로 오면 시끄러워. 다시 보면 내가 풀고 가야 되나? 아니야. 뭐야 다로 가게? 위에 거 뺏기면 되네. 뭐야 이거 해 줘. 애는 내려치우는 거. 45번 갑니다. 못 풀었던 사람들만 참고해보세요. 4번 동경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을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뺀 것이 360의 정수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두 개 뺀 것이 3세타가 될 것이고 내가 360 곱하기 n 이렇게 된다는 거지. 3을 나누면 세타는 12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n이 정수니까 들어갈 만한 n이 1밖에 없네. 1밖에 없네. 그래서 1 넘으면 120도, 120도를 나타내는 라디안은 4번 되겠네. 1로 풀면 되겠다. 민우 할 말 있어? 네. 최정. 최정. 오십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어? 진짜 어떻게 뺀 게 3세타니까 무서워. 아 대충 할 것 같아. 아, 그럴 것 같아? 이건 뭐였지? 80. 밥을 두 번 나눠서 먹은 느낌이 안 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스엘이 먹었다 생각해. 코스엘? 사인이 뭐 있었지? 30, 45, 60 30, 45, 60? 2분의 1, 루트 2, 루트 3 46번 갑니다. 세타랑 세타랑 동경이 방향이 반대라 그랬지. 그러면은 두 개를 뺀 것이 360도 N 곱하기 아 뭐야 플러스 180도 이거는 말할 수 있지. 6으로 나네요.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타가 지금 이 범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6으로 나누면 세타는 60N 플러스 30도가 될 것이고 저기 안에 들어가려면 저기 90도랑 180도지? N은 2
어, 그럼 N이 2가 되더니 N 2가 되겠네. 저번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N은 2가 됩니다. 그럼 1을 넣으면은 150도가 되겠지. 그렇구나. 사인 30도? 1, 2번이야? 2번. 그럼 얘가 6분의 5파이지? 6분의 5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면 6분의 5파이 여기 넣으면 되겠죠. 5파이. 6분의 1파이. 그럼 사인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가 30도. 사인 30도는 6분의 1. 그치. 아, 생각비 다시 해야겠네. 짜증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또 꿀 빨고 있어? 또 꿀 빨고 있어! 아, 씨, 꿀 빨냐, 씨. 아, 진짜. 너는. 성질해서 그렇지, 왜 그래? 안 품은 애들 풀란 말이야. 4번이네. 아, 거의 성질이다. 느낌 알겠습니까, 선생님? 토의 길이가 360cm고 최점 이렇게 이제 안 한 거다. 정을 안 배운 걸 하지 마. 질문이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갑시다. 다음 유형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삼각비 다 외우고 있냐? 네. 30도, 60도, 45도, 그 90도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맞지? 맞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처음으로 그려보자.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 갤러리에 저장했는데, 보면서 해야겠다. 뭐? 부처공 호의길이 할게요. 야, 부처공 호의길이 구하는 공식이 원주에다가 비율 곱하는 거지. 예. 비율이 뭐였지? 360분의 그 해당된 중심각 맞지? 360분의 중심각이죠. 파이는 181이니까 360이랑 2파이랑 약으로 돼도. 오, 그치, 괜찮아. 내가 어? 좀만 기다려봐. 그럼 얘가 지금 호의길인데, 맞지? 호의길 내가 N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얘는 60분법으로 표시된 거야. 중심각이 크기. 오케이? 각도분의 각도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60분법으로 표현된 거거든? 그리고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을 많이 쓰니까 라디안으로 바꾸자. 그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360도는 2파이가 될 것이고 X는 세타 라디안으로 바꾸면 되겠다. 알겠지? 라디안에 대한 미지수는 세타가 되는 거니까 세타로 바꿀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얘 대신에 2파이 분의 세타 라디안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습니다. 진짜 없어지고 그럼 얘 곱하면 되겠지? 오. 곱하면은 약분되니까 뭐가 되냐? 알세타. 알세타 해가지고 L은 알세타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던 거야. 다음 거 가자.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넓이 갑시다. 부채꼴 넓이. 넓이는 어떻게 되어있지? S는 100이라는 제곱. 파이 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 그렇지. 여기 X. 중심각이니까.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호도법으로 나서 해보자. 뭘 쓰면 돼? 2파이 분의 세타. 얘를 2파이 분의 세타로 쓰면 되겠지. 너도 정리하면 될 거야. 파이가 약분되거든? 그러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될 것이야. 외워라. L은 R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얼른 다 외워. 다 외워야 돼. 30분만 주세요. 40분. 생각비도 못 외웠는데. 왜요? 부채꼴호가 넓이고 하는 거야? 아, 호화가 아니고 그 부채꼴호 넓이고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봐봐. 얘를 분리하는 거거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트 이렇게 분리하면 2분의 1 RL. 그렇지. 얘가 L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2분의 1 RL이라는 부채꼴호 넓이고 하는 공식 두 개가 각 증면 완료가 되었다. 외워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열심히 합시다. 48, 49, 51, 53. 아까 적게 한 데는 그때보다 적잖아.
48, 49, 51, 53. 어? 10을 지우면 안 되는데. 아, 위에 있구나. 간질이 없는데. 얘들아, 다 호도법이니까 이거 다 라디안으로 표시해야 된다. 둘레 구나. 봤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요? 어머, 이 길이. 응? 응? 같이 고민 좀 하자. 야, 민아야, 봐봐. 응? 너는 나랑 틀 좀 잡고 가니까 봐봐. 구체골을 넓히고 하라고 했으니까 네. 너는 공식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를 거야. 네. 맞아? 불러봐. 2분의 1, 어. R, 어. L, 2분의 어. R, 세터. 2분의 1, R 제곱 세터, 맞지? 아, 네. 그럼 여기서 너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써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반지름 없어요. 그럼 반지름 묶어야죠. 네. 뭘 이용해서? 볼을 이용해. L은 R 세터인 거야. 네. 다 호도법이다. 호일이랑 2파이라고 했습니다, 넣자. 중심각이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 넣자. 네. R은 6까지 나왔어요. 응, R은 6까지 나왔으면 깨끗한데. 그럼 뭘 이용할래? 위에 거 이용할까? 아니, 밑에 거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2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중심각이 이거는? 네, 어. 60. 3분의 파이 계속해서 달라고 했지. 호도법이라고 그랬지, 세타는. 아, 아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 어, 안 되지. 다 라덴이라고 하잖아. 아, 그래서 이상하게 나왔구나. 아, 최점. 최점이 하는 거야. 아, 50도 한번 개소리인지 몰라서 그냥 찍었다. 이 처음 풀었는데, 안 돼. 이걸 풀어야 진정 실력자야, 임마. 아까 고민해, 내가 좀 불러서. 오, 아, 씨. 알세타가 L. 이렇게 51번 체점. 바로 그래. 아. 뭘 하는 거야? 최소발 쓰니까 그거 아니야? 선수기야? 아니. 아, 아, 쓰니 다시 치죠. 뭐야, 너 최다 소설적인 답을 쓰는 거 아니야? 둘레가 넓게 두 편 떠났는데? 아, 둘레가 넓게. 1점이잖아요. 어. 그럼 이게 이거면 이거려면 이게 반대여야 되니까. 반대여야 된다. 맞으면 된 거지 뭐. 뭐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차피 이게 제일 작으려면 아니 제일 작아야 된다 아니고 이게 넓이가 일정하려면은 이게 있는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이게 최대가 돼야 되니까 이거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죠.
뭐 부채꼴 둘레길 공식도 있네. 넓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야 공식 아니잖아. 괜찮죠. 아닌데 아, 둘레길가 최소 어떻게 나왔어? 아까 산줄기야라는데 어? 아! 시대가 어릴 텐데 산줄기야라고 있어 씨. 아 저 뭐 쓰는 거야? 산줄기야 맞는 거 같은데? 응 맞대. 어? 어째서? 왜 틀렸지? 아니 이게? 작업하기 그냥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응? 이렇게 써야 돼? 응. 야, 답 3번이야. 아니? 아니야? 지금 몇 줄인데? 너 왜 파일이 없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나 보고 아예 고쳐야 돼 이거? 뭐래? 답은 아예 이거 답 맞아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그게 뭐야? 그게 뭐니? 뭐래? 1260 세타? 아니 지금 1068이요 1068? 네 이 답이 2분의 1부터 2까지 있는 거? 몇 번? 50번. 50번? 아, 깜빡하는 건데. 8 더하기 315 곱하기 4. 아니, 좀 라디안으로 좀 표시하면 안 될까? 아, 왜요? 라디안으로. 제 차를 315를 넣으면 안 되잖아. 라디안으로 바꿔서 넣어야 되잖아. 아니야, 둘레의 길이가 2파이 아닌가? 원의 둘레? 어. 8파이 50번이 없네. 8파이에서 6점 되잖아. 50번 이거 라디안으로 바꿔야지. 해도 돼? 라디안이 뭐 호덕법 180도는 파이. 그러니까 180을 나누면 4분의 7 라디안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7 4분의 7 어 맞다 8에 50 어 맞네 지금 7파이 더하기 8은 맞네. 그렇대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진짜? 당연히 틀리지. 라디안으로 써 라디안으로 라디안으로 쓰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위에가 중심 바꾸기 이거 공식이 라디안 기준인데.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응? 아 세타는 아,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268 라디안이라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거 도 아니야? 도로 계산했으면서 라디안을 넣으면 318을 7랑 곱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4랑 4 곱하기 20이래 가지고 아 180이래 아하 그렇게 한 거야? 뭐하는 거야? 파이를 180 근데 180 도가 되잖아 그러면 아 그럼 못 도 파이를 180으로 쓰면 그걸 지금 못 도하잖아. 문제가 발생하네. 8 플러스 7파이 아니야? 그럼 아 그렇게 쓴 게 제일 나아. 어 맞으니까 8 플러스 7파이 아 이래서 만들었구나. 자 마지막 줄게 53번. 53번 봐봐. 넓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가 최소다. 나 넓이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10점 만들어볼까? 그럼 이렇게 되나? 2분의 1? R, L을 써도 괜찮고 L을 써도 괜찮고 맞지? 근데 둘레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호의 길이 써볼까 한번? 2분의 1 안에 얘가 넓이거든 부채꼴의 넓이 넓이가 일정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얘를 K라고 잡아보자 이렇게. 그럼 K는 상수야 지금 맞지? K는 고정된 거야. 고정된 상수다 이렇게 고정됐어. 고정할 수 없어.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럼 둘레의 길이 있겠나?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반지름 R 되고 여기 반지름 R 되고 아 피자 먹고 싶다. 그리고 여기 호의 길이를 L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2R 플러스 R 되겠지? 호의 길이가? 아 둘레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최소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해봤거든? 변수가 두 개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산술기하를 이용한다거나 2차 함수를 이용한다거나 맞지? 그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최소인 상태를 한번 볼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만 L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 L에 대해서. 그럼 L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얘가 정확하게 R분의 2K가 나와. L이. 그래서 L에다가 R분의 2K를 넣는 거지. 그냥 정리하면 이래. 그럼 ER 플러스 R분의 2K가 나와. 그럼 여기서 너희가 봐야 될 것이 얘가 지금 고정된 상수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되는 타이밍은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지. 둘 다 양수가 되면서 둘 다 양수가 되면서 얘는 곱했을 때 값이 1점 곱이 1점 이게 상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얘는 이 루트 두 개 곱한 4K 얘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되는 타이밍이 제일 작다는 거 알거든? 얘가 최소라는 거 알아. 근데 그때의 타이밍은 얘랑 얘가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거든. 그래서 이 i랑 r분의 2k가 같을 때가 알지고. 둘레가 최소가 되는 타이밍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r제곱은 k가 될 것 같아. 맞지? K는 R제곱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중거리네. 아씨, 중거리 5번 나왔어. 중심각의 크기는 또 알고 싶다고 그랬거든? 중심각의 크기는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지? 일단 뭐가 있냐? L은 R세 썼으면 되나? 네. L은 R세 쓰면은 얘가 알고 싶은 건데 R제곱이 K라고 그랬나? 그럼 K는 R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넣으면은 L은 2R이지. 네. 왜 L에다 2R 넣냐? 2R 넣냐? R 세타 아니야? 되게 어렵네. 그래가지고 약분하면 세타는 2라디안 되겠다. 그치? 아, 중간에 2 나와서 너무 큰 거 같아서 안 했네. 그렇구나.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맞지? 수트의 지식이 확근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얘 넓이가 1점마다 말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 잊지 말고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레에 대한 식을 먼저 만들고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 수 있을까? 문자가 두 개가 좀 곤란하네.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와 곱이 1정해. 둘 다 양수야. 산술기하를 쓰면은 곱이 1정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얘네 최소값은 이거야. 그런데 최소값 구하라는 게 아니야. 맞지? 둘레 최소값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타이밍일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알고 싶어. 그래서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럼 얘랑 얘가 같을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R제곱이 K니까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심각이 있는 식을 아무거나 빌려오면 되겠지? 그래서 빌려와서 L이 2R일 때 그래가지고 세타가 1하게 하는 거 됐어. 까다롭긴 하네. 세모 쳐놓고 열심히 공부해라. 단 두 줄짜리 문제였지만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어. 많이 까다로웠어. 제대로 연습 많이 해. 준비냐? 불만 있냐? 불만은 많죠. 우선 집에 가고 싶어. 피자. 피자? 고택 두 번째가 끝나지 않았냐? 오늘 학교 피자 먹자. 처음부터 L에다가 R 세트가 맞아요. 아, 그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2분의 R를 안 하고 2분의 R 세트. 진짜네? 그거 말하려다가 그냥 생각하길래 그냥. 아 진짜 말해주지. 거기서 거기 집어. 뭔 일이야? 아니야. 저 L을 R 세트로 쓰잖아. 근데? 그래서 그냥 저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산술기가 때려가지고 갖다 쓰면 바로 2 나오잖아. 나 R세타로 했는데 왜 산술기가 바로 안 됐냐? 이게 어떻게 산술기야? 나 그래가지고 2 나왔거든? 근데 이 존나 커버여가지고 아니라고 했어. 이게 어떻게 산술기야? 야, 2R 더하기 R세타가 어떻게 산술기야? 맞대. 둘이 갖다 오면 되잖아. 그럼 R 나누면 세타. 아니 이게 왜 산술기야지? 몰라. 잠깐만. 이게 왜 산술기인지 설명 좀요. 뭐가? ER 플러스 R 세타에서 바로 산술기화가 된다는데 ER 플러스 R 세타 ER 플러스 R 세타? 네. 아 이게 바로 산술기화 된다고? 네.
3두잖아. 어떻게 돼? 2알은 R세터. 세터니. 아, 2알이랑 R이. 그래, 봐봐. 근데 또. 왜 산슬기가 조건 돼? 안 돼? 산슬기가 조건이 있어? 넓이가 일정하니까 2분의 1 R제 곱하, 세타가 일정해서 4 곱하면 되는 건가? 봐봐, 얘 상수라고 치잖아. 되겠다. 넓이가 일정해서 일정한 거에 4 곱하면 된다, 그냥. 넓이가 일정하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넓이가 일정하면은 저거 곱하면 4R제곱 세타니까 곱한 게 일정하다. 아, 2R제곱 세타. 아, 이거는 갑질을 볼까? 어떻게 보나? 봐봐, 이거 위험한데 얘랑 바로 갔다고? 이거 좀 오반데 이거?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씨. 안 돼 갑질도 나처럼 풀었어. 왜 안 돼요? 어, 안 돼 뭐가 틀려요? 어쩌냐 하면 그러네요. 일단 뭐라고 52개 2파이 2파이라고? 아니야 둘레인데? 어 파이 3.14 할 때 그 파이. 근데 이게 일정하다라는 도장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는 되겠네. 여기서는 아 써도 상관없네. 일정하다는 도장이 있긴 하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부채꼴이니까 파이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파이 플러스 맞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일정하다는 거 알잖아. 저에서 저게 일정 얘가 일정하잖아. 어, 곱이랑 합이 일정할 때 산술기가 쓸 수 있잖아. 양수이면서. 그러니까 쓸 수 있네. R제곱 얘가 일정하니까 R제곱에서 다 일정한 거고. 그래가지고 쓸 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얘랑 바로 갔다 와서 괜찮아. 어, 괜찮아. 일정하니까. 되네. 재밌었다. 상황감사 갑시다. GSC가 뭐예요? 컨시던트요. 컨시던트. 자, 아무튼 또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ESC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자, 삼각함수에 대해 얘기 좀 해보자. 뭐, 그거. 사인 반대로 하는 거, 코사인 반대로 하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 어, 맞아. 응. 저도 3학년 때 얼핏 막 책 센 듯한 데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안 봤어요. 세크. 초 아니야, 초? 어, 세컨드. 괜찮아.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봐봐, 상황감사 갑시다. 원의 동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동점? 어. 원의 동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뭘 표현한다고? 아, 원의 동점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동점이 뭐예요? 같은 거. 움직이는 거야, 움직인 점이나. 아. 2대2. 봐봐. 자, 원의 있겠을 거 아니니? 자,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의 표를 내가 R로 갈게. R로 갈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4분원 해가지고 본 적 있을걸?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배운 거지 배우지 않았니?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를 세타 만에라고 친다면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자,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될 것이고, 자, 여기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여기의 좌표는 X, Y 될 것이. 동점 P가 있을 때. 자,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사인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1분의 높이, 그렇지. 그래서 R분의 Y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어떠니? Rx.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Y. 그렇지, X분의 Y. 이렇게 배웠지. 새로운 영어를 배우자. 이거의 역수관계에 있는 세 가지가 있어. 얘는 니스 코시퀀트. 코시퀀트. 그래서 그랬을 때 니스가 CSC 이런 니스. 역수기 때문에 그냥 위아래 바뀌면 돼. 그럼 뭐야? Y분의 R. Y분의 R 이렇게 되겠고. 자, 소크 나한테 소크. 뭐 개념이야? 시퀀트. 시퀀트라고. 뭐 올크로 만들어 봐. 시퀀트.
세컨드. 세크 아니야? 세크. 그래서 x분의 r 이렇게 씁니다. 시컨트. 나, 자, 탄젠트를 거꾸로 한 건 코탄젠트. 네트. 나트. 코탄젠트.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역수의 관계 있어. 코트. 자, 잘 외워야 됩니다. 예. 코스컨트. 코스컨트. 벌이 좀 셌나? 그리고 얘는? 저게 시컨트. 저게 왜 이렇게 좋아해? 코탄젠트. 되겠니? 예. 스코스. 자, 아무튼 빨리 외우세요. 자,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 탄젠트는 그거 치자. 티가 들어간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치? 코탄젠트는? 이게 사실 헷갈려. 근데 코스. 사인은 바뀌면 돼. 바뀐다고 하면 돼. C로 바뀐다고 하면 되고. 코사인은 바뀐다 생각하면 돼. S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 아, 대충 싶다.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닥쳐.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얘들아, 이게 얘가 낑기면서 배웠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각도를 좀 넓힐게. 우리가 360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넓혀볼게. 자,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자, 원 이렇게 그리고 아지름 이렇게 R 있고, R 있을 때 내가 이사분에다가 이렇게 그릴게. 자, 이게 바로 동경 OP입니다. 동경 OP야. 그러면 시추분을 기준으로 라디안을 표시하는 게 원칙이니까, 자, 이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항상 여기 X축에다가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드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좌표를 쓸게. 좌표. 여기 좌표 X가 되겠고, 여기는 Y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좌표는 X,Y가 되겠지.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아. 자, 부담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사인 세타는 같아. 부담된다. 반지름 R이니까 R분의 X. Y가 됩니다. 아, 말했구나. 높이니까.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R분의 X 되겠지. 세타 똑같네. 사인 세타는? X분의 Y. X분의 Y. 별로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얘들아, 삼각함 습관할 때는 원 그려. 원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직접 값을 찾아. 그 연습을 좀 해볼게. 봐봐.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여기 코사인. 자, 사인. 그리고 코사인. 그리고 이게 탄젠트 이렇게 있어. 사인은 뒤래. 사인은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가져. 여기서 플러스 값을 가져. 왜냐면 이래. 사인, 우리가 어제 사인 세타를 내가 저기서 R분의 Y라고 했었지. 코사인 세타를 내가 R분의 X라고 했었지. 얘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 이렇게 했었지. 맞지? 저기서 사인은 여기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가져. 왜냐면은 반지름은 일단 양수겠지? Y 양수. 그런데 그렇지, 여기는 Y 값이 둘 다 양수야. 그래가지고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가져. 그리고 여기서는 음의 값을 가져. 같은 논리야.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가 될 것인데, 그럼 얘가 양수가 되겠고, 그러면 X가 양인 곳에서 코사인 값도 양의 값을 가질 거야. 몇 사분면? 1, 4. 여기다 여기 이렇게 가질 것이고, 다음 여기도 얘는 X랑 Y의 부호가 같은 곳에서 양의 값을 가질 거야. 그게 어디냐면 1, 4분면이랑 3, 4분면 이렇게 두 군데에서 양의 값을 가질 거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54번 봐봐. 이 4번은 많이 쌈이 있어. 저게 왜 저래요? 어디? 저 셋다. 응? 셋다. 세 개 다. 그럴 리. 말했잖아. 이게 하나도 안 되는데? 에? 아, 동경이. 어떤 P에 대한 동경이 세타 있을 때.
아, 이 세타 일등. 세타가 동경이 가르치는 위치가 1사분면과 2사분면이라고 치면은 오케이? 저기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 저기 3사분면, 4사분면 가면 안 돼요? 세타가?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값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저건 아예 밑으로 못 가요? 동경이? 동경 가서 상관없어. 근데 여기 3사분면에 가게 되면은 사인값이랑 코세... 뭐야? 사인 세타 값은 음수를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양의 값만 가지는 거 표시한 거 아니야? 다 가도 되는데 양 값만 표시한 거. 노란색이 지금 삼각함수 이거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사인 세타를 치면은 양의 값이 되는지 음의 값이 되는지를 설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동경이 여기 있어, 1사분면 있어, 1사분면 있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만들어지면은 반지름 길이가 R이니까 양수가 되고 Y값이 양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양수가 돼가지고 사인값은 1사분면에서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야.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때. 됐어요. 그리고 동경이 2사분면에 있을 때. 그것도 양수야. 동경 2사분면에 있을 때.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잘 이렇게 만들어줄 것이고 세타는 이렇게 될 것이고 동경이 되니? 그랬을 때 반지름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 되겠지? 맞니? 네. Y값은 양수지. 여기 좌표에 Y값이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 양수가 되니까 2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면 사인값은 여전히 플러스가 될 거예요. 네. 다음 3사분면. 3사분면 동경이 이렇게 있어. 동경이 3사분면에 있어.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겠네. 직각삼각형 X축이 되고 봐봐 할 거거든? 근데 얘는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야. Y값이 음수야. Y좌표가 음수야. 아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뭐야 너 뭐 어떻게 됐니? 응 괜찮니? 나 봐봐 P4,13이 있어. 이 동경 5P가 동경 5P가 나타내는 거. 그리고 삼각함수 한번 구해보래. 구해보래 한번. 봐봐 동경 5P를 먼저 찍자. 4,13이라고 그랬으니까 찍어. 4,13 이렇게 찍어. 여기가 4,13 됐다. 계속 강조했어. 원이 있다 생각하고 직각삼각형 내리는 거야. 내리면 정확히 이렇게 되겠지. 하나. 자 이렇게 이렇게 될 거지. 되겠니? 한번 봐봐. 여기가 이제 길이가 4가 될 것이고 여기 길이는 3이 될 것이야. 그리고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가 5가 되겠지. 맞지? 선생님 저 3이요 그 나중에 사인 할 때 마이너스 3을 써야지. 그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3 괜찮아.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돼요? 괜찮아 편할 때로 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나도 그냥 적절하게 응용하거든? 너도 한번 해봐. 봐봐. 사인 세타 구할게. 코사인 세타 구할게. 사인 세타 구할게. 역수는 안 구해도 되지. 역수는 안 구한다. 자 사인 세타 먼저 갈게요. 자 항상 X축에다가 내리는 거 있지만 X축은 수렴을 내리고 갈게. R분의 3이지 맞지? 마이너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잡표니까 마이너스 3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길이만 이용해서 5분의 3이라고 해. 근데 사인은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서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 봐봐. 코사인 세타 갈게. 얘는 이것분의 이거야 맞지? 그거 5분의 4야 맞지? 동경 세타. 동경 세타에 대한 거야. 그래서 5분의 4가 맞는데
코사인은 여기랑 여기가 플러스야. 그래가지고 5분의 4라고 한. 다음은 탄젠트 세타. 자, 지금 삼각형 4분의 3이야. 그런데 탄젠트는 뿔뿔 여기 마마야.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이렇게. 다음 봐봐. 이번에는 P가 5,12 똑같이 찾아볼게. 얘를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될거야. 5,12라는 동경 먼저 찍자. 5,12 동경 찍어 이렇게. 그리고 지각선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시초선부터 그러는 거니까 이게 동경이 될 것이야. 자, 그럼 여기 길이가 5가 될 것이고 여긴 12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13 된다 이거지. 여기서 각각 값을 구하면 돼. 가자. 여기 1, 4분면 다 양수야. 다 양수가 그냥 하면 돼. 자, 그럼 여기 몇이야? 13분의 10. 13분의 12. 얘는? 13분의 5. 13분의 5. 다음은? 5분의 10. 그렇죠, 5분의 10. 이렇게 하면 돼. 머릿속으로 터지겠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그림 그려야 된다, 얘들아. 58페이지에 야, 아쌤 58페이지에 18번 볼게. 아쌤 58페이지 18번 볼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야, 동경. 그 무조건 직각 생각해 그리는 거 알겠지? 나도 무조건 직각 생각해 그리니까 제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을 먼저 찍자, 이렇게. 그리고 물론 X축에다 항상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직각 생각해 만드는 거 잊지 마라. 그러면은 자, 각 세타가 되는 것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각 세타가 되는 것이고, 자, 길이 만들게요. 자, 이게 12가 될 것이고, 좌표로 하는 것도 괜찮아. 취향 존중이야. 12, 13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여기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구할게. 구할게. 자, 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이지 맞지? 그런데 사인이 여기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마이너스 13분의 10이라고 하면 될 것이야. 다음 코사인도 여기서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하면 될 것이야. 탄젠트는 5분의 10. 여기 양수야. 풀뿌리니까. 그래서 5분의 10이라고 해가지고, 5분의 10이라고 작성하면 될 것이야. 이렇게. 부호랑 잘 이용해서 하면 돼. 직각삼각형 반드시 내리고, 알겠지? 직각삼각형 만들 때는 항상 X축에 다 내리는 거 잊지 말고, 절대로 머릿속으로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1, 4분면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다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쉴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나랑 공부 좀 하자, 얘들아. 풀지 말고 나랑 공부 좀 하자. 우리, 수쌤 있지? 수쌤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어. 146페이지 좀 펴봐. 146페이지 좀 펴봐. 거기에 유제 5-8번이 있어, 여러분. 146페이지에 유제 5-8번을 한번 해봐. 코사인 146페이지 5-8번 해봐. 재정 벌써? 야, 부모가 몇이냐? 부모요? 집에 암산 5-8번? 부모 5-8번? 아니야, 난 답이 써있어. 암산 못한다니까. 분자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아, 부모 5 맞네? 아, 약구나. 센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어. 더하기 잘못했나? 아니야? 아니, 맞아. 5분의 맞지 않아? 어, 5분의 맞아. 해볼까? 진짜. 가자, 언니들. 아, 12구나. 자. 선생님, 저 길이, 삼각형 길이를요, 저 좌표에 있는 부호대로 쓰면은,
그 마이너스 어차피 붙여지고 다 사라져요. 어 맞아. 개신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고 나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취향 존중이야. 이거 말고도 하는 방법은 네 두 가지가 더 있어. 네 가지 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할게. 어 얘는 5분의 4가 되겠지? 5분의 4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다음 코사인 세트도 할게. 마이너스 5분의 4. 어, 마이너스 5분의 3 되겠네. 음성이가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 3분의 4.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3분의 4 해가지고 어, 3분의 4가 되겠네. 코사인 빼기 사인이니까 5분의 1. 아 오케이. 되겠냐? 할 수 있겠어? 네. 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내가 다 할 수 있어. 기본적 기본이야.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렵지 않았네. 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나오겠지 뭐. 54, 55, 56을 이제 빨리 해봐. 아 55 넘어가요. 뭐야 이제 55 다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최점 3 최점 다 풀었어? 세 개 다? 어 새끼 아, 벌써 어지럽구만. 아 여기 나 있구나. 틀렸어. 틀렸어. 분모 3 맞네. 분모 3이라고? 아 근데 내가 틀렸어. 분모 3 맞는데. 나 분모 5 나오는데 그랬어? 이 새끼. 분자는 정해냐고 똑같은데 분모 한다고. 맞다 좀. 응? OP가 뭐야? 아 역수구나. 아, 길이를 뭐 하는 거야? 응? 아 뭐야? 응? 길이 거는 거였어? A 거는 게 아니고? 어, 신기하네. 이렇게 다 달라. 최점 55. 루트 나와요? 응 맞아. 저 이거 A 구했어요. 그랬구나. 멍청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 최점이요. 분모가 상관을 안 했어. 최점. 정답. 답 더럽게 나오네 이거. 많이 덥네. 오피가 X줄이야. 이렇게 그려놓는 이렇게 아예 반대로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세트하면 안 돼? 최점 뭐 둘 다 반대로 해서 틀렸어. 이거 누가 하면 지시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지시 어우 이거 OP를 어떻게 해? 어이구 왜 측에서 오셔야 돼? 진짜 OP 아닌데? 아 맞구나. 이걸 테이블 떠라. 어? 숫자 떨으면 되지. 다시 이건가? 한 점에서 조금 올리고 코사인이야. 최점 틀렸어. 이거 없어? 네. 제곱이 여기부터 있으면 이거 전체 제곱인 거예요? 아닐 것만.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아니에요? 어 맞아. 그죠. 네. 여기 달려있는 U가 X 이거 뒤에 닿으면 그건 헷갈려서 그렇지 그렇지. 오랜만에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자 얘들아 갈게요. 56번 같이 풀어보자고 비슷하지. 이런 느낌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X라고 그랬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겠지. 줄기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런데 P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지? 네. 근데 P가
비가 비가 영분 맞지도 영분 영분 맞지 피가 여기서 맞지. 자 그러면은 얘 3분의 말씀을 4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 콤마 3분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대충 그냥 비례상수 이용해가지고 3K라고 되고 4K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맞지? 아, 길이만 따진 거야? 어, 좌표라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싸워봐 네, 그럼 저기 오키 응. 이거 오키가 되겠지 뭐 비례상수 이용한 거다 길이 쓴 거야 좌표 쓴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자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이게 세타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자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가자 자 사인은 5분의 4야 양수거든? 5분의 4라고 하면 되겠고 코사인은 음수 어 음수야 근데 5분의 3이야 마이너스 아. 탄젠트는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지 대냐비는? 사인 역수 코사인 코사인 역수 왜 저기 세타가 저기 세타가?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 시초선이 기준이야 이 마니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이거였을 때 여기까지 해주는 게 정이기 때문에 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계산하면 되겠지? 얘 코시컨터에 어 그러면 부호 바뀐 건 사인 세타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쓰여 있네 역수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시컨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쓰겠지? 두 개 곱해서 역수 어 두 개 곱해서 역수하는 게 편하겠다 어. 곱해서 역수하면은 1번 어 1번 말 12분의 25가 되겠네 오케이 옆에 거 7점 옆에 거 7점 약코사인 아 뭐 뒤에도 똑같은 유형이야 짜증나네 쌤, 아. 루트끼리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나요? 어, 맞아. 최종?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안 풀어줘도 되냐? 57,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57, 58, 59 일단 최종 57, 58, 59 다 풀자 60, 61, 62 다 풀어야 되거든 부호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직 곱하기구나 아씨 다 그런 거구나 응. 탄젠 분수도 둘 다 음수예요? 분수? 루트 분의 루트에서 아니 그거는 밑에 것만 음수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분자 어 되게 중요한 도끼야 여기다 나랑 한 50분을 풀자 네?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7점이요 항상이니까 어느 경우에도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 어, 맞아 다 어, 맞아 최종 틀렸어 존나 못해 어? 잠깐만 니는 틀렸는데? 어 유형실은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인데 최종 최종 또 뭐 있어? 뒤에 또 있어 사인의 양수 이게 최종 세 양수 이거 틀렸어 또? 응 존나 못한 거 이거 아니야? 응. 니는 틀렸잖아. 응? 아, 세 스포 하지 마요. 스포 안 해요.
이미 다 했어. 이거 분자 음수. 이거 분모 음수 분자 양수. 탄젠트지. 아 코트 탄젠트. 아씨 짜증나. 탄젠트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탄젠트가 둘 다 음수일 때 한 건데. 이거 둘 다 부호가 되는 뜻인데. 아니야. 어 둘 다 음수일 때야. 둘 다 곱한 게 0보다 크다도 안 돼. 무조건 둘 다 음수. 코사인 제곱이면 어떡하나. 응? 이게 맞네? 사인 제타나 코사인 제타가요 1보다 클 수가 있어요? 사인 제타가 코사인 제타가? 아 당연하지. 어? 안돼! 최종 안 커져! 아 역주해야 되는구나. 아. 1순 있지만 어? 59번이요 10번이요. 헷갈려 봐. 어 나이스. 60번이요. 어. 조건이 둘 중 하나 음수였나? 아니야, 둘 다 음수야. 둘 다 음수요? 어.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 어, 루트 합쳤을 때 마이너스 붙으면서 되는 것은 둘 다 음수란 뜻이야. 승리랑 사인이 다 음수라고? 어, 사인이랑 탄체 다 음수야.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거는 이렇게 하면. 사인에서 코사인 뺀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 양수인 거 고르잖아. 근데 만약에 양수 빼기 양수구나 그러겠지. 항상이니까. 항상 아니야. 아니 그런 경우 없이 나와. 어 맞아 그런 경우 없네. 어 없지 나. 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양수. 아.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이것도 또 여기요. 제정. 이거 이거 아니죠? 아니요. 그래서 똥손은 한. 전혀 못하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이거 어떻게? 맞아요. 이걸 지금 마스터 최종. 아, 개 헷갈려. 맞아. 아, 뭐 하는 거야. 61번 이걸 간단히 정리하라는 게 답이 정수로 안 나오죠. 어, 맞아. 그럼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61번도 둘 다 음수예요? 아니. 그렇게 분수가 합쳤을 때 말투차가 나온 건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어씨 어떻게 알아? 이거 외워야 돼 이거. 64번은 어떻게 풀지? 처음에다 64번을 알려줘. 모르겠어. 틀렸어. 너 지금 몇 번 푸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64번 풀어? 뭐 풀었어? 그치 모르겠지. 야 그럼 배워야지. 네? 생각하면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배워야지. 야 청자 미안하다 이거 컴퓨터 못 떴어. 어? 아? 어? 야 물에 닦아야겠다. 아. 내 좀 풀어. 65번은 풀었어? 65번도 풀어. 숫자 하나 집어넣고 할까? 야 노래 착착하라고. 아니 근데 모르겠어. 노래 착착하라고. 이제 한 문제 더 있어 저거보다. 61번 단 뭐야? 뭐라고 정현아? 정현아 뭐라고? 알려주신 거야? 정현아 뭐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 이 새끼들아. 답 알려주면 안 되지. 왜? 아이씨 마이너스 코사인 제타가 나오는데 개태우고 싶네. 진짜 개태우고 싶네.
아 이게 싹 다 온수인데 양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사라져가지고 코사인 세타밖에 안 남는 거야. 세타 코사인 세타. 맞아. 이해했냐? 설명해 줄 필요하나? 아, 이게 다 마이너스라. 어. 이거 나오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돼. 그렇지. 얘는 플러스 되고. 어. 그럼 그래. 항상 루트 안에 거 제곱은 무조건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 있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호를 판단해가지고 바뀌는 거고 둘 다 음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한다. 돼? 네. 사인으로 코사인은 부호가 다르다. 어, 새로운 계산법을 만드는 것 같아. 우리 형 7번 그냥 순수한 재능으로 비비고 있는 거야? 원래 그건 좀 해라 진짜. 제 62번 측정해. 어 맞아. 63 여기 푼다고? 이게 65번이야. 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끝인지 좀 봐주세요. 이거를 정리를 했어? 어떻게? 이거. 사인 센터 플러스 코사인 센터? 예. 뭐 맞아. 오케이. 이걸 정리했어. 위에 있는 거 보고 막 베끼고 있는데 64번을 못 찾겠다. 존나 어렵네. 이거 제곱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창준만 좀 기다려주자. 맞아. 아 뭐야? 코사인. 코사인이 있죠. 64번을 버리고 뒤에 펼쳐. 오케이. 탄이 코분했어요? 어. 그런 거 맞아. 어, 됐어. 얘들아. 쉬고 갑시다. 예. 쌤 몇 시까지 수업이에요? 6시. 6시. 지금 2시간밖에 하지 않았어? 2시간이나 지난 거지. 어? 또 3시간 지났잖아. 수두룩게 잘 지나가고 있구만. 응. 속도는 시간분의 아예 속도는 C간분의 오 2월 중에 끝나겠는데? 계속 분투가? 뭐라고? 너무 급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어? 뭐야? 1월까지 끝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무지하게 끝내는 거? 오 되게 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단원까지 끝난 다음에 무조건 투 연습문제나 같이 풀어보자고 한번 다음 주에 쉽시다 15분까지 뒤에서 이제 뒤에가 커피 마시자 커피 마실래? 어 뭐야 아 상황까지 그리고 개더러워 왜? 애들 춤 추잖아 아 허리 아파 내가 오늘 연출 있는 줄 알겠다 아 이게 끝이야 이게? 우리 한 잔 하면? 어 애들 춤 추잖아 이거 기회였어 이거 봤어 서로 전남친 만나고 전여친 만나다가 서로 만났대 이렇게네 바람쐬다 여자친구는 전남친 만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전여친 만나고 있었고 제곱해서 나 제곱했더니 2 빼기 4나이 나오는데 근데 2 마이너스 4나 2 플러스 4나이가 나와가지고 던졌어 오늘 원래 날씨 추운 날이야.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 이게. 뭐? 사람들이 원래 여기 근처에 애들 가봤자 수성이죠. 장안이죠. 이번에 나도 그만. 아 씨발 숙제 있잖아. 내가 내부터가지고 영생도 하나도 없어. 제 대평까지 대평 싸우고 이거 대평 멀지? 대평 가까워. 가까워 어딘데? 아 저기 여기 길 건너 쭉 가면 되구나. 아 참에 대평이 낫지. 숙제? 아니 숙제가 좀 더 뭐. 아 숙제 많아. 윤호가 형들 세계 노래 전화 오네. 노랑노랑하게. 아니 나 세계 종교 빠지고 있어. 옷도 노라고 몸도 노라고. 오늘 컨셉 나나. 그거 보라돌이, 뭐냐? 그거 보라돌이. 제목이 뭐냐? 보라돌이 텔레토비. 아 텔레토비. 어. 제목이 되게. 아 나 나나하게 아까 에피터 초콜릿 나나하게 하는 줄 알고 무슨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듣고 얘기했다. 무슨 색으로 하얗게 볼텐데. 근데 색깔이 뭐 처음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 이 위에 해야 돼. 아 맞아 좀 얼룩덜룩 해. 얼룩덜룩 탈색 두 번 한 색깔이 진짜 노란색, 생노란색. 이 친구 탈색 한 번 했거든? 근데 그냥 갈색으로 염색한 거 같던데? 그럼 한 번 하면 그렇게 잘 안 나와. 아 그래? 두 번 해야 돼. 내가 그래도 그럴 거면 그냥 염색을 하지 그랬냐 그랬더니 이게 뭔가 색깔이 좀 더 이쁘대. 이게 밖에는 갈색인데 들춰보면 노란색이래 약간. 아 조금 왜 안 해? 그 생각을 해봤거든. 걔할 때 위에 막 염색약을 이렇게 묻히면은 위에 막 바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그 숨기는 염색? 아 약간 그거 좋았던데 하기가 귀찮아서 하긴 그게 더 쉬워. 염색약 골고루 바르는 거 이렇게 내 이게 원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두 번 막 여자 머리 안 넘기면 검은색이고 넘기면 노랗게 되는 거 있는데 그거 되게 이상하더라. 바람 불면 이제 섞여서 막 나와. 싫어든 싫어든 과도 방지 좀 색깔 내적 발등 아 가고 싶어. 기다려봐 창준이 어릴 때 사진 보여줄게. 어 맞아 거기서 이제 미친놈아. 창준이 여자친구 사진을 없어. 아니 그 썸녀 있잖아. 어떠니까 지금 방학하고도 연락했어 안 했어? 개소리야. 확인했지. 솔직히 창준이가 여자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창준이 있어. 죄송해 아무리 사이코패스라지만 야 고학을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 씨발. 넌 원래 넌 원래 있어야 될 놈이에요? 지랄. 아니 넌 원래 있어야 돼. 뭘 간 거로? 약간 사격이 있어? 걔도 웃긴 적 있어. 그 욕이지? 아니 근데 상윤이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넌 그런 과에서 좀 약간 약한 거. 뭔 소리야? 뭐? 그러니까 2등급 1등이래. 2등급 꼴등? 아니 뭐 무슨 과? 어떤 건데? 약간 친구가 많. 친구 없네. 몰라 이상해. 그냥 못생길 수도 있어. 이상해 친구가 없어. 그만하는 거잖아. 시발려라. 조까 씨발려라. 아유 왜 이게 청준이야? 봐봐 나도 머리 들지? 봐봐 헐 야, 데려와 빨리. 누가? 어딨어? 이창준 어딨냐고. 너 어디서 한번씩 있어? 봐봐 너 안 봤어? 안 보여 여기서 보이냐? 걔 나였냐? 그니까 얘 어딨냐고 데려와. 확실해? 근데 약간 느낌이 있긴 하다. 약간 옆에 나 있는데 볼래? 나 이거 중에 이 볼래. 아 이때 파마에서 머리 줄까 싶다 잖아. 머리 있는 거? 봐봐 머리 있는 거. 얘 두 번째 누구냐? 두 번째 여자? 얘 신나경이었나 이거? 와 여자 이름은 기억해. 아 얘 걔야 썸녀? 아니 그냥 어릴 때 맨날 같이 다녔던 애. 유치원 때 알던 사람. 알던 사람이야. 전 여친. 아니 썸녀 이름 뭐였지? 없어. 아니 이게 잘 생겼다. 네 사진 보고 왔다. 아 깜짝아. 상준이? 이 남자? 니라고? 어. 얘 어디 갔냐 진짜. 세월이 이렇게. 야 우리가 설마 안 쳤어도? 약간 너 느낌이 있긴 한데. 야 태풍 때 것도 개인 날이었어 언니. 딴 데 날이었어야 돼. 살이 뭐 안 빠졌어. 태권도? 태권도 말고 권투를 달았어요. 권투를. 뭐야 이거. 하드 케이스 달았어요. 아니? 남인가?
쓰는 건 보여드려야지. 그러면 점프하고. 자, 선생님. 선생님 창준이 유치원 때 보실래요? 애가 작아요. 우와, 일단 한입물 했네. 어쩌다. 그니까요. 세월의 풍파를 얼굴에 찍혀? 아, 쌤, 제 풍선 다 축하했잖아요. 그 사람이 부사할까? 에어컨 부자 같아요. 거기 선생님 부사할까? 아, 지금까지 안 나오구나. 에어컨이라고 나오던데요? 저기서 찬바람 나오던데, 테스트에서. 아, 야, 이거 그런 거 어서 아니야? 앨범이 있다고? 따뜻한 바람을 느껴본 적이 없네. 그죠? 앨범이 있어. 자, 왠지 춥더라. 형아들! 김준이 너무 머리가. 이동식 병신이야, 이거. 얘들아, 살아봐, 머리가 병신. 이거 좀 풉시다, 일단. 어디부터 머리가 작아? 얘가 머리 일부러 깎은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봐봐. 일부러 하려면 그 돈이 얼마야? 아니야. 원 있는데. 색깔 본 줄 알았어. 야, 단지님이 보자 보자 똑같아. 1인 원을 우리가 단위 원이라고 하거든. 네, 내가 다 피해 갔어 내가. 단지님이 1인 원을 단위 원이라고 하거든. 그럼 잘 봐봐. 단위 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각 세타, 동경 P의 각 세타가 이제 각이 세타야 이렇게. 그럼 여기 좌표를 내가 X라고 잡고 Y라고 잡으면 여기 좌표는 X, Y라고 할 수 있겠니? 맞지? 별로 그런 거 아니지? 네. X, Y야. 좌표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보여보자. 그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 정연아 문제 풀지 마. 사인 세타 몇이지? 이 새끼 딱 걸렸네. 사인 세타 몇이지? 1분의 Y. 1분의 Y가 되겠네, 맞지? Y. Y라고 할까, 이렇게? 아. 코사인 세타는? X. X, X. 그냥 X지, 맞지? 자,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X분의 Y. Y. 봐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이걸 할 수 있어. 역수.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가 Y 되네. 사인 세타 넣어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넣고, X가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뭐 삼각함수 여러 개 나와가지고 이거 몇인지 몇인지 알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탄젠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는 게 더 편해. 훨씬 편해.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 좀 할게. 그 봐봐. 631번? 탄젠트가 근데 제가 이거 역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사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5번?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네? 역수니까? 그래서 코탄젠트가 등장했을 때도 이렇게 사인 분의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유리해. 유리해.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얘가 원 위의 점이지. 그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X랑 Y 제품 맞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 위에 있는 동점 그 점으로부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지. 맞지? 예. 그런데 x가 코사인거든? 맞지? 그리고 y는 사인 세타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 위의 점이야. 원이 점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 넣으면은 x가 코사인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넣으면 저거 제곱 더하기 저거 제곱은 1. 그렇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와. 그리고 이거는 절대 방정식이야. 무조건 성립한. 각도만 같다면 무조건 성립해. 두 개 배웠다. 탄젠트가 이거라는 거. 그리고 제곱해서 더한 게 1이야. 무조건 성립해. 그냥 활용 용도가 되게 많아.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사인과 코사인 예를 들면 방정식 풀기가 곤란해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통일해야 될 때, 즉 사인이랑 코사인이 너무 널브러져 있어. 그랬을 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고 싶은데 이식 되게 많이 쓰여. 자, 그리고 자 이것까지 배웠으면은 한 개만 더 하면 되거든. 한 개만. 자, 이거 뭐 할 거냐면은 사인으로 나눌게. 사인으로 나눌게. 아니야, 코사인으로 나눌게. 코사인으로 나눌게.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전부 다 나누면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야. 탄젠트 제곱 세타야. 그래가지고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야.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코사인분의 1은 뭐지? 시컨트. 시컨트니까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야. 어.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게 알려져 있어. 세 개 외워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4개가 됐는데 이건 잘 안 써. 이건 진짜 안 써. 그러니까 나도 거의 안 써거든. 너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오케이. 필요 없어. 딱 세 개만 외우면 돼. 첫 번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 외우고, 제곱해서 나온 게 1이라는 거 외우고, 정 못 외우고, 이걸 정 못 외우겠으면 그냥 이거 쓴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나오니까. 그러게 너무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세컨드 제곱 세타라는 거 이 정도는 보자. 행운 드릴게. 외워. 싫어. 외워.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반의원 위에서 자, 이 성각함수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설명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볼게. 얘 코사인분의 1이고 얘 사인분의 1이야. 그러면은 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은 2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2분의 1인 걸 알아.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사인의 제곱에다가 얘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땡땡 플러스 ESC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있을 것이야. 근데 얘가 1인 걸 알아. 그리고 얘가 2분의 1인 걸 알아. 따라서 계산하면 몇이야? 2라는 걸 알아. 아, 이렇게 잘 비교해. 그리고 그 다음 봐봐. 박스. 봐봐. 이걸 보고 좀 각을 잡아야 되는데, 유리원. 이거를, 얘를 S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1. 아이씨. 좋다. 1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제곱식으로 하나.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나 그거 하려다가 저 인수분해 이상하게 묶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S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 벗겨질 때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나눠 벗겨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세타가 1사분면의 각도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게 뻔함으로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가지고 S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명심해. 그냥 제곱이라 그래가지고 막 벗기면 안 돼. 무조건 루트랑 안의 제곱은 무조건 절대값 씌워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알맹이 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 그런 힌트는 계속 줄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S-C의 제곱이 되겠지. 15도까지 얘는 절대값 S-C가 될 거야. 그러면 벗기면 S-C. 그 얘의 부호를 판단해야 돼. 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45도지. 45도에서는 사인이 크게 코사인이 크게? 사인이 크냐? 거기서는 똑같고 그 45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커요. 더 작아. 네, 코사인이 커요. 코사인이 더 커. 왜냐면은 느낌 보면 알아. 느낌 보면 루트 3. 자 이게 45도라고 칠게. y는 x 윗변이 더 기네. 코사인이. 자 이렇게 했을 때 45도가 작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될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될 거야. x가 더 크네. x가 더 커. 맞아. r은 똑같은데. 그렇네. 아 코사인이 더 커. 2번이 코사인이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은 채 튀어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붙은 채로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S 플러스 C 해가지고 얘는 2코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되게 배울 게 많지? 1을 S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생각보다 자주 나와. 자주 나와. 몇 페이지냐? 아 이거 다 뒤집었네. 아이고 눈앞이 핑핑 돈다. 야, 내가 한 개만 더 부를게. 65번. 그 나머지는 너희가 재능으로 비벼봐. 자, 65번. 65번에 이제 비비라 그래요. 이것도 비비라고? 네. 한번 해보죠. 비빌 수 있겠어? 아겨봐, 아겨봐.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봐봐. 나는 있잖아. 탄젠트랑 코탄젠트 존나 싫어해. 미로 뭔가. 그래서 나오면 일단 바꿔. 나는 무조건. 뭔가 할 것 같은데. 자, 갈게. 얘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겠고, 얘는 코사인 될 거야. 그리고 얘는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에다가 사인 될 거야. 딱 번분수란 게 느껴져. 따라서 C를 곱할 거야. C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C 되고 이거 제곱 될 거야. 이렇게.
그래도 범분석 S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어차피 분모가 똑같아, 맞지? 네. 여기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고 시마를 C-S라고 할 거야. 인두분해. 그렇지. 이제 해가지고 자, C-S에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이게 C-S에 C 플러스 S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분해서 코탄젠트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되는 거야.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거야. 탄젠트랑 코탄젠트는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바꿔줘. 사인과 코사인으로. 알겠지? 탄젠트에 관한 공식도 솔직히 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세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바꿔주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행운을 빌게. 자, 문제를 정할게요. 66, 67, 68, 70했다. 이 현석이 전화 해보셨어요? 어떻게 보여? 전화 해봐야 되지. 수업 7시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미친놈이겠지 누나. 세트는 45도야.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얘 카톡 잘 안 보고 있어. 안 온다고. 얘 카톡 잘 안 봐. 단톡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자, 뭐지? 뭐라 하는 거야? 이것도 사술기 하자. 곱이 1이래. 세타 45야. 곱이 1이래. 내신서 몇 번 하는데? 뭐 사이도 똑같잖아. 이거 그냥 세타 45라고 했는데. 저 긴장해. 뭐 걱정해. 사각형을 하자. 안 돼. 나 병신인가? 응. 잘 알았어. 아 씨발 다 아니라고 다들 안 해주네. 응 잘해. 괜찮대. 행복한 인생을 살아. 성급한 인생. 민혜야 내 사진 좀 빨리 많이 구해봐라. 네. 나 갑자기 변태 같은 놈. 내 사진 자기 사진 뭐 하는 내 사진 뭐 하는데 변태나? 나 지금 네가 더 변태 아니? 왜? 남의 사진 내가 다 그러네 그러네. 그거 진짜 풀사합이던데? 몰라. 뭐래요? 응 해주신대. 아. 아 세미 하면 되지 왜? 난 너희 가르쳐야 되잖아. 현석이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하는지 너 상상해. 아 현석이 새끼 개도답이네 진짜. 생각해 보면서 해도 되죠? 보면서 해. 아 이거 어떻게 언제 다 외워 이거를? 뭔가 산 넘어 산으로 가고 있지만. 수업을 받았어. 머리 비친 새끼가. 마이너스 해주시나? 몰라 보는 거 하고 뭔데. 아, 이거 틀렸어? 그럼 이거야. 틀렸어? 아, 1번, 1번. 맞아. 아, 이게 풀바로 나왔는데 응. 플러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제2사불변이어서 마이너스겠다. 논리적으로 풀어. 어? 너도 틀렸어, 통제가. 66번에 답 3번이 아닌데? 아, 그렇지. 네. 사인 세타가 0.4 정도면 1사불변이 아닌가? 0.4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네. 현석이가 얼마나 서운해할까. 왜?
전화를 안 해줬어? 그딴 걸로? 회사를 가더냐? 근데 난 왜 진정이 새끼야? 개새끼야. 정현아 69번 몇 번 넣었냐? 풀었다 틀린 거야? 69번 아니었는데. 아 알겠다. 제가 뭐래요? 어. 특강이 선택인 줄 알았대. 근데 67번 시점이야. 내 거 물어봤는데 반토리. 어? 강진이 형. 이게 아니지? 탄젠트랑 COT의 역수죠. 67번 시점이야. 왜지? 콘텐젠트가 탄젠트의 역수지? 어? 아. 그거 잘했잖아. 이렇게 식이 삭혀있네. 어 근데 둘이 곱하면 1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이 나오겠지. 자 66번 풀어볼게요. 66번은 나랑 비슷하게 풀었는지 한번 비교 좀 해봐. 이분의 성루트 2 땡. 간다. 이거는 난 이렇게 풀었어. 여기서 봤을 때 회차가 45도예요. 사인이 45도. 아니 너 모르시는 거야? 왜요? 왜 몰라요? 45도인지 모르지. 왜요? 사인 45도. 이게 두 개 있잖아. 45. 두 개 있잖아. 135. 외곽이. 어 그래. 아 45도나 봐봐.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값이 여기랑 이거 두 개 있잖아. 쟤. 45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5도일 수도 있는 거야. 두 잘 보면 되죠. 뭐. 저기 사인은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 안 배웠으니까 45도로 하자. 네, 45도지. 근데 이게 45도인데 그러면은 이게 315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거잖아. 니들 어차피 그러니까 계산은 똑같이 45로 넣었을 때랑 똑같지 않아요? 글쎄. 어 아마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왠지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모르니까. 자 이렇게 할게. 자 몰라 셋업 어딘지. 그래서 이렇게 볼 거야. 코사인이랑 사인이 되게 많잖아. 그럼 우리가 쓸 것은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을. 이거 외엔 다른 거 없잖아. 이걸 활용한 거거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 여기다가 1 플러스 S를 붙여볼까? 1 플러스 S를 곱해볼까? 이런 생각. 근데 1 플러스 S를 곱하면 분모가 1 마이너스 S제곱이 돼. 1 마이너스 S제곱이 돼. C제곱. 그렇고 C에 1 플러스 S 이렇게 되어있고. 자 그리고 얘가 더하기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되어있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C제곱이야. 얘가 C제곱이야. 얘 C제곱인데 약분 대신 이렇게. 약분 대신 이렇게. 시한게. 그러면은 C에 1 플러스 S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S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C분의 2가 돼. 이렇게. C분의 2가 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라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2 루트 2 이렇게 될 거지. 4번 돼. 최종 됐습니다. 정답은 C 플러스 S 플러스 C는 최종 전체 제곱한 거 1 더하기 탄젠트가 ESC. C분의 S니까 ESC는 2분의 1 마이너스 저희 세제곱도 배웠나요? 당연하죠. 인수분할 줄 알잖아. 보이는 재정을 막 펼치도록 하세요. 던지러 건가? 펼치라고? 자 시작은 어떻게 알아? 67번 나 해볼까? 봐봐 세타는 제2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지? 오케이 이거를 뭐 라디안으로 써가지고 세타가 이렇게 2분의 파이랑 뭐 2분의 3파이 사이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써주는 게 일단 건강에 좋겠지? 건강에 되게 좋아. 자 다음 쓸게. 얘인데 제거하래. 와 벌써 잘못하게 생겼지. 아이디어가 좀 어려운데 얘 값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K라고 잡는 건데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면은 1 플러스 ESC가 나오지.
따라오니? 예. 그러면은 SC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 네. 쌤 근데 저 2분의 3 파이에요. 뭐가? 이사분이 아니 가겠네. 어 이사분이요. 파이. 파이에. 어 맞아 파이. 야. 자 다음 SC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K거든?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 제곱. 그렇지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제곱하면은 K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어, 1마이너스 2SC가 나와요. SC 집어넣는. 아 그렇지 SC를 넣는 거야. 그럼 몇이야? 2분의 3. 2분의 3 나오지. 오케이 2분의 3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아직 K값이 원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뿔마 2분의 루트 6이 나오겠지. 확실하게. 오 그렇네. 플러스 플러스로 때려박아요. 플러스인가? 딱 그 플러스 아니에요. 왜 플러스지? 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 더 커요. 그렇지 사인은 양수지 맞지 이상면에서 사인이 음수라서 둘 다 양수. 그렇지 코사인은 이상면에서 음수기 때문에 양수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저기 거기서 사람만 하잖아. 아니 너무 양수값을 받아서 사인이 더 크다고. 맞아. 둘 다 양수라고. 왜? 누가 사인이 더 코사인인데? 사인이 더 크다고. 네가 그랬잖아. 맞잖아. 사인 양수라서 둘 다 양수 아니야? 아 둘 다 사인도 그게 바보야. 둘 다 코사인 음수잖아.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잖아. 코사인 음수잖아. 아니 뭐 대수를 왜 비교해? 그러니까 사인 음수잖아.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양수잖아. 아 근데 어차피 어. 사인 음수잖아. 하나에서 못 빼는데 둘 중에 쪽이 더 크니까 양수라고. 아, 그럼... 결과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어 맞아 그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경진아. 아, 틀린 왜 아니 그래 아니 그렇지 그래. 민호 말도 맞고 민호 말도 맞고 준영이 말도 맞잖아. 뭐 그거 큰거 잘못 뺏으니까 난 왜 그래? 제스키 왜 제스키가 이상한 말 했다고 했어. 왜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뭐 이거 어떡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분이야. 이거 아니야. 아무튼 이거 구하는 아이디어가 참 독특하지. 직거스 미디어 폰도 좀 독특해. 사인 산재 직거스 몇 분 몇 초에서 보내라. 저거 숫자 써놓은 걸로 피웠어. 좀 독특합니다. 아무것도 안 써져 있었어. 아, 참 독특했던 문제야. 맞지? 제곱해가지고 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K로 잡아가지고 또 풀었어야 돼, 심지어. 아, 몰라. 아,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 얘 69번 어떻게 푸냐? 69번? 69? 어, 쟤 68번 치죠. 69번 잘하면 돼. 오, 거의 힘든 줄 알아. 설마... 설마... 아니, 이걸 풀었어? 100점인데? 지금 몇 번 풀었어요? 71번. 미쳤네. 풀었으면 옆에 사람 알려주고 그래. 아니 옆에 뒤에 사람. 옆에 사람 그러지 마 난. 네, 요게 맞는지 확인 좀. 공부 과정에 이게 있었어? 아닌가 보다. 성분에. 이것을 막해서 정리한 거야. 처음 봐? 어, 뭐야? 이것도 이겨? 아닌데? 고민 안 했는데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아니야? 아 네, 70번 시점이야. 어? 뭐지? 슬슬 감이 잡히는 거 왜 잡아? 미안 감정 어서 미안. 이거 좀 마실만 했다. 기스트리만 타 솔직히 이거 잘못했지. 10분 했어요? 탄지드가? 아니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정신이야. 미안. 스트레스로 모양았어. 시끄러. 근데 69번에 값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게 일단 이렇게 나오지? 68번 나빴니? 아프잖아. 너 풀었어. 누가 뭐래? 70번도 풀었어. 누가 뭐랬냐고. 네가 나 안 풀었다며. 누가 뭐랬냐고. 네가 나 안 풀었다고. 할 수도 있지. 내가 널 어떻게 풀어. 다들 너무해. 너무할 수도 있지. 아니 70번에 다해요. 무슨 말씀. 나 그렇게 찍는 건 난 답 안 해줘. 쟤 암선 했어, 암선. 봐요? 진짜? 쟤 저 암선 했어, 암선. 레알, 신의 논리로 암선 했습니다. 그럼 꺼지시고. 그럼 저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2분의 1로 보고 역수를 취하면 2 플러스 2에서 4였어. 맞아. 2 플러스 2? 아쉽다. 뭐지? 쟤 다 했는데 왜 못하지? 아 그냥 진짜 다 한 거 아니야? 진짜 다 했는데. 진짜 다 한 거 아니야? 진짜 다 했는데. 자 70번 갑니다. 70번 얘는 이거지. 야, 코사인분의 사인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을 위한 거고 맞지? 얘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 되겠지 맞지? 아 저렇게 보면 되구나.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거 어떻게 비빌 겁니까 했을 때 대충 이거 통분하는 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는데 통분하면 CS는 2분의 1 CS의 S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1이지? 그래서 CS가 2라는 걸 안 해 이렇게. 아 2냐? 네. 2분의 1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주택까지 나와 CS가 2분의 1 선생님 저 맞네요 제 말은 맞네요 그럼 이것도 통분하면 되지? 통분하면 SC의 제곱분의 5 플러스 2가 아니야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 SC 1제곱이니까 그냥 4분의 1인 건가? 네 1, 7? 뭐 틀렸어 이게 곱하기 2야 뭐 틀렸냐고 20살이 됐다 곱하기 곱하기 다 됐대 69번 해주세요 69번 69번? 야, 69번을 내가 갖고 오진 않은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여기 69번? 저 70이면 풀어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2탄젠트 세타가 뭐야? 아이고 배고파 뒤집었네 코사인이 아 저도 배고파요 쌤 아 오늘 시간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안 남네 아 이거 질문 받아야 되는데 수쌤 못 받아요 그냥 다음 시간에 4시간이니까 그때가 좀 여유가 있겠네. 그럼. 세 시간은 진도 나가는데 너무 빡세. 다음 시간 내일인데. 이제 다음 거 유행 몇 개? 내일 또 봐야 돼. 아 짜증나. 12개야. 끝나고 전 끝나고 전 맞으세요, 쟤. 끝나고 전 맞아야 돼. 야 풀게 이거. 네. 탄젠트 10분의 S로. 코사인 분의 2S지 맞지? 난 코사인 별로 안 좋아하는 탄젠트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네. 그래서 얘가 그러면 C 넘겨요. ES. 그럼 ES는 C 제곱이네. 네. 어 근데 S 곱 코사인이니까. 단일 하나의 문자로 통일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S 제곱이잖아. 네. 맞지? 뭐 인마. 해서 2차 방정식. 그렇지. 2차 방정식 그렇지. 끝났습니다. 뭐야? 뭐야? 넘기면 이게 되지. S 제곱 플러스 ES 마이너스 1은 여기인데 안타깝게도 인수 문제가 안 되네. 그렇죠. 아유 그대 공식 가자. 아니.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4분면이니까 2다 맞지? 34분면 돼야 되니까 그 음수지 사인 음수네 네. 그 음수 되려면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돼 1번 왜 34분면이야? 거기서 34분면에 나와있어 34분면이랬는데 세타가 제 34분면에 가기라고 69번 아니야? 69번 제 34분면이라 돼있는데 뭐 개들이야 34분면에 돼있어 응? 우와 씨바 내가 이런 스토리였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왜 1번인가 보고 있어 야 어떻게 말 너는 왜 3명이야 너도 뭐야 야 너네 책 언제 출판됐어요 봐봐 너 왜 3명이야 뭐야? 책 언제 출판됐어 책 출판? 기다려봐 읽어봐. 같이 왔는데? 뭐야? 출판 어디있어? 지금 시공간이 맨 앞? 맨 앞에 없는데? 와 이게 바로 그 드라마의 전통 주제 출판의 비밀 와 신기하네 그럼 나 3번지 맞네 그렇구나 아무튼 거기 따라 출판 이거 있는데 이 책이 없어 14분면 아 이거 두 개로 묶고 있었나? 아 거기 앞에 있나? 14분면은 3번 34분면은 1번 됐지? 뭐 71번도 내가 풀까? 아니야 아직 안 풀어봤을 때 너무 이거 권력 남용 아닌가요? 뭐라고? 네? 권력 남용 할 수도 있지 그니까 무슨 권력 남용? 아 막 나가는 거? 아니요 왜? 아니 저도 71번 풀고 싶은데 아 맞잖아 엉청해서 못 풀 줄 알았지 민우 그 정도 인정한다 뭐야 인정충이야 시끄러 이거 다 마음에 들어 왜 친구한테 개 같다 그래? 맞아 아 자기소개하면 자기소개 어쩔 수 없잖아 자기소개하면 저 뭐야 수호한테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 친구한테 한 거야? 뭐 이 쓰레기 새끼네 뭐? 아니 아 수호라고 할 수 없잖아 뭔 소리야 개 소리야 아니 진짜 얘들아 그냥 문제 풀면 덧나? 얘들아 그냥 공부하자 나 재밌어 아 진짜 얘들아 자꾸 이러면 정말 서호촌에 너희 묻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제 착하게 살긴 했어 착하게 공수지 2년 남았거든 바람이잖아
연장하게 하지 말겠지. 진짜. 다 이제 공수 쉬어. 와, 정자동 붉은 주먹이 운다 진짜. 주먹 뭔데? 현자가 벽쟁에서 손을 피났어. 이제 제 붉은 다리며 붉은 몸통만 모으고 있습니다. 뚜리야. 나 몰라 씨. ESC는 어? 뭐지? 그건 많이 섞어. 충분하다 얘는. 와, 답 진짜 개같이 나오네 이거. 얘 같아요? 아. ESC 이게 뭐... 녹 한 장만 뜯어주실 분. 정주랑 원래 이거 네가 뜯어주는 거야. 다 가실래? 오케이, 공소시효 연장. 나도 집에 많아. 집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태가 나가 들어와. 들을 거라고. 노태가 하나씩 더 생긴 게 새끼. 최점 풀었다. 71번? 어, 개 쉽네. 오. 진짜? 어. 어디 보냐? 그렇게 빨리 나와? 내일 틀리면. 맞았다. 쉬렸네. 뭐 풀었냐? 아, 좆밥돼.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보다. 저렇게 빨리 나오는 거. 이거 그냥 인수분해 아님? 근데 그 다음 쪽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다음 쪽 풀고 있다 위에 좀 알려봐. 내가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야, 색은 C분의 1이잖아. 야, 색은 C분의 1. 시컨트라고 발음 안 하면 죽어 진짜. 또 봐, 대. 멋지네. 아, 이게 C분, 아, 이게 코사인분의 1이구나. 어. 아. 터젠트는 C분의 S고 그래 코트는 S분의 C잖아 S분의 C라고? 어 코탄젠트 제곱인데? 코탄젠트 코탄젠트 제곱이 또 맞아 너 앞으로 그거 말하기만 해봐 왜요? 너 코시퀀트 시퀀트 너 그 100번씩 쓰게 할 거야 아 왜요 쌤 진짜 그냥 손바닥 단련해야겠다 대체 뭐가 잘못됐지 쌤? 나 했죠 5분 지났다 5분 지났어 아픈다 아 5분도 5분 안에 못 푸냐 아유 간다 얘 정답 이렇게 되지 얘는 C분의 1 되겠고 얘는 C분의 S 되겠고 얘는 S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될 거야 맞지? 됐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딱히 할 만한 게 없거든? 세제곱도 내가 통분할게 네 통분할게 분수에 더 셈 뺐으면 기본은 통분이니까 통분 정도는 의심해 볼만해 맞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C를 곱하니까 세제곱 될 거야 이렇게 오 예 그러면은 얘가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어차피 CS 제곱이거든? 여기 C를 곱하니까 CS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 얘는 S 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다 어? 그거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이거 이렇게 S 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지 여기까지는 어떠냐? 불만 있냐 혹시? 아니요 없어? 네. 그럼 봐봐 이제 비비면 되거든? 근데 얘는 1이야. 얘 1. 얘 1이야. 그렇죠. 어? 얘 3분의 1이야. 3분의 1. 그럼 SC만 구하면 돼. 27분의 13. 근데 SC는 얘를 제곱하면 나온다는 게 알려져 있어. 맞지?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2SC는 9분의 1. 그러면은 SC는 마이너스 9분의 4. 4. 네. 넣으면 되겠다. 이제. 답을 했다. 맞지? 넣으면 살짝 더럽겠다. 맞지? 얘는 81분의 16 3분의 1 1 플러스 9분의 13인가? 네 오케이, 됐다. 그래서 81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될 것 같아 맞지? 그러면 더러 분모는 16 되겠고 27 39 이렇게 가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새로운 게 없어 없는 거 없어 그냥 다 바꾼 다음에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본 거야 맞지? 요령이 필요해. 이거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지, 맞지? 처음에 이상하게 바꿨어. 자, 여러분 뒤에 이제 삼각함수와 2차 방정식을 풀래요. 와. 자,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72, 73, 75, 76 이거 풀어야 되거든. 이게 거의 다 풀었어. 진짜 뭐야? 개빡세. 저한테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네 문제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2차 방정식에 두 식근이 주어지면 할 만한 게 근기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근기관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난 이런 관계가 모르는다 고수나 고수만 아니 난 뭐 생각하고 한 말 아닌데 말하고 나니까 이상했어 난 조선의 군인 같다 이런 느낌이야 개소리야 내가 조선의 군인 모래 미친 모래 미친 자 근계관을 써서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아 니 고추 됐어? 어? 아니요 진짜 최점 한 문제 다시 두 문제 풀고 말해 보기 힘들어 두 문제 풀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쌤 정해 다 했어요? 아니야 멍청해서 한 문제 못 풀고 아 진짜 못 풀 문제 뭐예요? 77 76? 76이요? 와, 그것만 나 76 푼다. 잠깐 일단 이거 좀 풀고 나는 개똥벌레 진짜 왜 저래? 야 개똥벌레 불쌍하게 그러지 마라 개똥아 개똥아 지금 못 풀겠어 아 알겠어 내가 풀어줄게 너 내가 풀어줄게 아 왜 이러지? 풀었어 언니 풀었어 틀렸어 똥쟁이 어? 제기하라 제기? 야 민호야 두 개 더 한 근기 갈 수 있겠냐? 네! 불러 마이너스 4분의 K 아 S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분의 K SC는 4분의 1 SC는 4분의 1? 이제 어떻게 해요?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또 불러봐 SC랑 S 플러스 C가 있잖아 네 두 개를 연립하려면 저거 옆에 있고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그렇지 저거 하면은 저거 보면 1 된다 어? 그러네요 아마 되겠죠? 쌤 두 개 풀었어요 아 진짜 왜 저래 쌤 저 얼굴 민호 남이 있네 나올 것 같은데 줄 다 남아 난 뒤졌어 이창도 죽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정신 나가서 무슨 컨셉이 저거? 뭔 컨셉이야 콧대가 탄젠트 꺾은 거지. 어. 꺾은 거? 역수. 어, 그거 맞아, 그거. 그게 생각이 안 났어. 그렇게 못 하냐? 그렇게. 어? 오. 오. 재점. 오. 역시 훈호가 더 들리자. 어? 울버리 그리는거 몇 개 틀렸어? 두 번 틀렸어 어? 75번인데요? 응 아 76이래 이 정도면 이미 풀었어 네 73번 답이요 어? 답변 어? 두 개씩 풀고 불러 내 정의보다 더 빨리 끝났어 나 75번만 푼다 저리 난 이런 거 배운 적 없다 집 가서 얘기 봐야지 월간 소년 도자키콘이라고 하네 네 7시부터 인데 정말 재밌는데 어? 7시부터 인데 준혁아 지금 높은 여자야 지랄한가? 미친하게 미쳤나봐 한참 동안 공부 좀 하고 있어 뭐야? 어? 몰라 어 어, 한참 미쳤어 원래 쌤 세 문제 세점 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어 등급 없는 거야 진짜 쟤 맨날 시간 이상하게 알아가지고 맨날 봐 계속 오 맞았다 거의 저번 주에 낙금 거 틀려 낙금 근데 4번 몰라 나 아 유리하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야 정현아 75의 비만 말해봐봐 개소리 하지 말해주마 비부했어?
B? 다이어리 B. 나 B 구하면 누가 다 구하거든? 그러니까 B만 알려달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구했으니까. 아니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소야? 맞다. 끝나 맞잖아. 숙제 안 한 새끼들 끝나고 다 남아가지고 다 구하. 끝나고 맞짱이야? 나 준영이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죠. 진짜 다 했어요. 아 진짜 내가 아까 와서 했대요. 자롱이 할 거야 난 뭐. 최종 시단계 다 풀었대. 시단계요? 시단계 뒤에 거 한 문제가 풀려다가 못 풀었어요 결국. 그거 좀 공부하라고. 공부 끝나고 뭐해? 나와. 저요? 저 집 가요. 그러니까 좀 공부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스키장 가요. 그거 집 가야 된 거면. 아닌데. 이거 미분법 못했고. 어 이거 아닌데. 야 이거 1위구나. 최종 강단원부터. 네 여기 1위부터. 진짜 이 앞에 붙어요. 이거 잡고 하고 C 넘어가고 C를 왜 넘어가냐고 너 C야. 아 너 C 풀고 가. 못 풀어요. 이 새끼도 아주 그냥. 아니 저 풀려고 했는데 못 푼 거예요. 아니 쌤 최종 대점 뿌리나 살지. 잠깐만 탄젠트가 S분의 C냐 C분의 S냐. 시끄러. C분의 S. 또 그러냐. 기회 다 맞았다. 아 내가 정현이보다 빨리 풀었다. 예 이겼어 드디어. 정신이 이겼어. 내가 정현이를 먼저 채점해서 정현이가 먼저 했어. 진짜요? 어 진짜. 그래서 B가 뭐냐고. 어? B 그래서 B가 뭐야? 아니 A랑 B랑 K 중에 B가 뭐야? 뭐? 아 그 무슨 닮은 아, B 아 B를 진짜 B를 알려. 몰라. 근데 풀었어? 응 몰라도 풀어. 그래? 나 그런 거구나. 숫자 마음은 진짜. BK는 말할 수 있어. 아 BK 한 번에 뭐해? 이걸 어떻게 뭐해? 마법인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럼 BK가 몇이야? 마이너스 24. 어 BK. A가 8 아니야? 어. 답이 그렇게 커? 어. 아니 엄청 작지. 아 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 B가 18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B가 18이에요? 몰라. K는 18이라고 돼있어. 어 진짜요? K는 구했어. 진짜? 뭐야 그럼 나오네. 근데 B를 못 구하고 있었어. 자 숙제 안 하는 거 다 하고 가세요. 지연이랑 창준이랑 민호. 뭐야 A가 8이었어요? 제 준영이 왜 빼요? 나 숙제 다 했어. 아니잖아. 했어? 다 했잖아 시간기. 너무 짧. 맞아.